안녕하세요. IT교육세 강의하는 미카쌤입니다. 자, 오늘도 신나게 IT교육세 같이 한번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자, 오늘은요, 2021년 2월 B형입니다. B형의 러블리 슈즈 온라인 판매 현황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풀이를 할 거고요. 공통사항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IT교육세는 시험시간 1시간입니다. 60분이에요. 그래서 혼자 또 연습하실 때는요, 50분 정도에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머지 10분에 틀린 거 없는지, 오류 없는지 검증할 수 있으니까요. 자, 공통적으로 엑셀 파일은요, 수험번호 성명으로 저장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파일 받으시면 먼저 저장부터 하세요. 내 PC 안에 문서 안에 ITQ 이 폴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까지는 아마 그 감독관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ITQ 폴더에 수험번호 성명으로 저장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종종 중간중간에 주기적으로 저장하셔야 돼요. 이거 만약 중간에 잘못돼서 뭐 튕기거나 날아가거나 하면은 본인 책임입니다. 자, 문제는 4단계. 1작업부터 4작업까지 돼 있고요. 순서대로 작성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감점되는 것들이 몇개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1작업부터 4작업까지 하시는데 중간에 함수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 같은 경우는 사실 나중에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조건부 서식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웬만하면은, 그냥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순서대로 하시는 걸로, 그리고 모르는 것만 빼놓고 두고 가시면은 나중에 다시 수정하시면 될 거예요. 자, 모든 작업 시트 A열은 열럽이 1에서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우리 있는데, 1, 2, 3작업, 이세 가지는요, 다 A열 열럽이 1로 맞춰주셔야 되는 거. 나머지는요, 적당하게, 그러니까 예시 나와 있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지시 있는 건 지시대로, 지시 없는 건 눈에 보이는 대로 작성하시면 돼요. 테두리는 출력 형태 같이 작업하래요. 테두리는요, 1작업하고 4작업 특히, 이두 작업에 출력, 테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 맞춰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그대로 하면 되고. 이름이요,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띄어쓰기 없습니다. 그래서 제1작업, 띄어쓰기 없이 써주시면 돼요. 해서 공통사항 이렇게 하고요. 엑셀을 먼저 키시게 되면은 엑셀 요렇게 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시트 하나만 뜰 거예요. 그냥 하나만 있는 걸로 생각하세요. 자, 가장 먼저 해야 될거 뭐냐면요. A열, 열너비. 여기 있죠, 열너비. 열너비 클릭 1로 맞춰주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이 시트 이름. 뭐였죠? 제1작업이었죠? 제1작업. 하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제1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시트를 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만들어 놓는 게 편하니까. 자, 1작업. 이거를 옮길 텐데, 왼손 컨트롤 누른 채로, 왼손으로 컨트롤 누른 채로 얘를 드래그 해서 옆으로 끌어보면요. 이렇게 하나 더 복사가 됩니다. 컨트롤 놓으시고, 이름, 더블 클릭해서 이름 바꾸세요. 이 작업. 한번 더, 컨트롤 누른 채로 드래그, 클릭 놓고, 왼손도 놓고. 그래서 다시 더블 클릭해서 제3 작업. 4작업은요, 안 만듭니다. 선생님, 여기에 시트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다른 작업하려고 만든 거라서, 여러분들은 1작업, 2작업, 3작업, 이세 개만 있는 게 정상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됐으면은요, 요 상태 그대로 여러분들 작업 시작해 볼게요. 2021년 2월 B형 ITQXL 러블리 슈즈 온라인 판매 현황에 대해서 작업하고 있고요. 지금 제1작업 표서식 작성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초 작업 다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할건 요겁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타이핑을 하는데요. 요 옆에 가로 열고 1, 가로 1, 가로 2 요렇게 있는 얘네들은요,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얘네들은 이따 함수 들어갈 거여서 어차피 지우고 들어갈 거라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혼자 작업하실 때는 요 내용에 대해서 직접 타이핑 해보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연습하실 때 시간 재놓고 아예 타이핑까지도 연습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 될 거예요.
실제로 ITQ 시험 보러 가시면은 이 타이핑 연습 안 하신 분들은 오히려 타이핑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잡아먹는 거를 느끼실 거라 연습하실 때 반드시 한두 번은 타이핑 해보시는 거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하실 때는요, 팁은 요거 쉼표 따로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숫자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다 입력하시는 거 상관없으니까요. 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나 기능적인 부분 연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링크에 제가 요 내용들, 이 예시를 제가 따로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예시 파일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용만 딱 작성되어 있을 겁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돼요. 자, 이게 타이핑이 다 끝나셨다고 치고, 다 끝나셨으면요, 이제는 이 조건들 가기 전에 다른 공통적인 사항 먼저 세팅을 해놓고 갈게요. 가장 먼저 맞출 거는 이 높이에요. 이 높이를 맞출 건데요. 어떻게 맞출 거냐면요. 자, 이 전체를 여기 누르면요. 전체가 잡혀요. 이 전체에서 1, 2, 3, 4, 5, 6 이렇게 있는 이 부분에 오른쪽 클릭. 여기에 핵 높이 있죠. 높이, 전체 높이를요. 20으로 맞춰놓을 겁니다. 20 맞춰요. 그리고 나서 1, 2, 3 얘네들만 높이 다시 높이 25로 바꿔줍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타이핑하다가 여러분들 요거 두 줄인데 얘는 한 줄이에요. 그쵸? 이거 못하신 분들 지금 알려드릴게요. 두 줄은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수정되죠. 이렇게 바꿀 줄,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사이 이 경계에 커서를 놓고요. 왼손으로 Alt 누른 채로 엔터를 누르면요, 이렇게 두 줄로 바뀝니다. 짠! 그쵸? 밑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위에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복사했을게요.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 안 보여요. 어떡해요? 이 핵 높이 바꿔주는데 아까처럼 오른쪽 클릭해서 할 필요 없이요, 얘네들은 그냥 딱 요 높이만 맞추면 돼서 요 4와 5 사이 요 선 있죠? 4를 늘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4를 아래로 당기고 싶으니까 4 아래, 4의 경계선에서 더블클릭, 따닥. 그쵸? 그럼 이렇게 이 높이에 맞춰 자동으로 높이가 변경됩니다. 마찬가지 14행도 바꿔야겠죠. 14 조금 아래, 거기 14와 15 사이에서 더블클릭, 따닥 하면은 높이 바뀝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높이는 다 맞춘 거예요.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 너비도 바꾸고 싶은데 이건 정렬한 후에 나중에 바꿀게요. 자, 높이가 어느 정도 맞춰졌어요. 맞춰졌으면은요, 이제는요, 요 칸 합쳐진 거, 우리 타이핑하면서 여기 칸 합쳐졌는데 라고 보이셨죠? 실제로 직접 타이핑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거 하시면서 합치시면 돼요. 자, 셀 병합이라고 하거든요. 총 네 군데입니다. 하나, 둘, 여기 셋, 그리고 여기 넷. 그래서 네 군데 병합, 항상 똑같아요, 위치가. 그래서 네 군데 병합 먼저 해볼게요. 자, 보면은요, 여기 세 칸이 합쳐졌죠. 병합은 여기 있습니다. 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하나, 그리고 여기 또 세 칸 합쳐졌죠. 합쳐주고요. 여기에 요 두 칸도 합쳐졌죠. 그리고 요 세 칸도 합쳐졌습니다. 항상 똑같아서 선생님은 그냥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쵸? 네 칸 다 합쳐졌습니다. 자, 다 합치셨으면요, 이제 요 내용의 선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의 선을 똑같이 그림이랑 맞춰볼 건데, 선생님 여기 선 다 있는데 지금. 자, 이 선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편하라고, 눈에 보이기 쉬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실제 프린트를 하거나 눈에 이거 실제로 있는 선은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대로 선을 똑같이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선 그리는 거 총 이것도 4단계예요. 보면은요, 이 전체에 선이 다 있죠. 안쪽에 다 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바깥쪽 보면은요, 다른 선이랑 다르게 두꺼워요. 그쵸? 바깥쪽 두꺼운 거. 그리고 요 안쪽도 보면은요, 요 안쪽에 보면 위 그리고 아래 선이 두껍죠. 요 안쪽. 그쵸? 그리고 여기 네모에 X 있죠? 그래서 총 4단계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선 작업해 볼게요. 선은요,
요 전체 잡아놓고요. 여기 없다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위에 보면은 순위 요 칸이에요. 자, 요 B4부터 J14까지 전체를 다 잡아서요. 선은 여기 있습니다. 위에. 여기 화살표를 눌러보면은 테두리, 모든 테두리 있죠? 클릭. 됐죠? 요 상태 요대로 바깥쪽 두껍게 해줄 거예요. 다시 선 가보면요. 여기 테두리 가보면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 하면은 짠! 그쵸? 선이 생겼고 위에 굵게 생겼고요. 자, 벌써 요만큼의 안쪽 그리고 바깥쪽 다 한 거예요. 다음은요, 여기. 여기에 위아래선 두껍게 할 건데요. 위아래 테두리만 두꺼운 게 아니라 양쪽 옆도 원래 두껍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하는 방법. 안쪽 내용을 이렇게 잡아놓고요. 테두리를 그리는데 방금 한 거,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더 클릭해 주면은요. 똑같이 위아래까지도 같이 두꺼워집니다. 됐죠? 자, 다음 마지막 요 X. X는요, 여기네. 자, 여기 X 테두리 그리려니까 X가 없어. 어디 있냐면요, 다른 테두리 메뉴에 없으니까 다른 테두리 클릭. 셀 서식에서요, 테두리 지금 하고 있죠? 테두리에 쭉 보면 여기에 대각선 있어요. 대각선. 여기 이쪽도 대각선에서 두 개를 클릭해 주면은 X가 그려집니다. 확인. 하면 X 그려졌죠. 그럼 테두리는 끝. 선생님, 얘는요, 이 X는 가로가 더 넓은데, 지금 이 X는 거의 정사각형 아닌가요? 크게 다른 것 같아요. 잘못 그린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 너비가 달라서 그래요. 얘네들의 너비가 달라서 그러는데, 너비는 조금 이따 바꿔줄 거라서, 일단은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 보면은 여기 글씨도 지금 제대로 안 맞아 있고 그래요, 사실. 이따가 한 번에 바꿔줄게요. 해서 기초 작업은 이 정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을 할게요. 자, 조건 깔게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10일부터 먼저 하죠, 뭐. 자, 글꼴 굴림 10일이래요. 자, 모든 데이터니까 요렇게 해서 잡아도 괜찮은데 굳이 그럴 거 없이 그냥 전체를 잡아주세요. 여긴도는 전체 잡히죠? 전체를 선택한 다음. 자, 글꼴 바꾸는 거두 가지. 여기 화살표 있죠? 화살표를 눌러보면은 글꼴이 쫙 나옵니다. 그 중에 골라도 돼요. 그쵸? 골라도 여기 굴림 있으니까 클릭해도 되고요. 이게 이렇게 찾는 게 힘들면은 굳이 그럴 거 없이 여기 클릭해서요. 그냥 여기가 굴림 써주고 엔터 쳐주시면 돼요. 아, 물론 오타 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는 게 저는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두 가지 다 가능하니까 편한 걸로 하세요. 자, 굴림 바꿨고요. 11포인트, 11포인트는 그대로 11포인트. 혹시나 불안하면 한번더 엔터 쳐주시면 돼요. 해서 두개 됐죠. 됐으면 여러분들 시험지에 이렇게 하나씩 된 거는 다 이렇게 지우면서 하시는 게 나중에 빼먹는 거 없이 잘 체크를 할 거라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어차피 시험지는 내고 나와야 돼요. 우리 시험지 못 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지에 마음껏 낙서하시고 오세요. 자, 다음 거. 정렬은 숫자 회계 서식은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 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지? 숫자 회계는 오른쪽이래. 이거 예시를 보면은요. 얘는 가운데 돼 있네. 그치? 얘도 칸에 가운데 돼 있고, 얘도 가운데, 얘도 가운데. 날짜도 가운데네. 그쵸? 얘네 보니까, 아, 오른쪽 돼 있네요. 얘도 오른쪽 돼 있네. 보니까 금액, 돈은 오른쪽이고, 수량, 숫자네. 얘도 오른쪽이고, 그쵸? 제품 코드 이런 것들은,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가운데고. 이렇게 볼수 있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얘기하면요. 나머지 서식이 가운데잖아. 그러니까 전체 다 가운데로 맞춰놓은 다음에, 정렬, 이 숫자 회계만 오른쪽으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숫자 회계를 먼저 오른쪽 하고 나머지를 가운데 하려면은 하나하나 다 클릭해야 돼. 이게 복잡하니까 반대로 합시다. 전체를 다 가운데 정렬한 다음에요. 숫자 회계는 오른쪽으로 정렬을 해볼게요. 숫자 회계가 뭐였냐면 지금 여기 위에서 예시에서 봤죠? 판매 금액과 판매 수량이었던 거. 그쵸? 해볼게요. 자, 요 전체를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 전체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전체 가운데. 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가운데 맞춤 했어요. 한 다음에 아까 뭐였죠? 이 판매 금액과 판매 수량. 요만큼이었죠. 요만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쉼표 타이핑할 때 안 쓰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숫자만 입력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오른쪽 정렬 여기 있죠? 오른쪽 정렬 클릭 하면 오른쪽으로 다 정렬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냐? 아니에요. 자, 이제 아까 쉼표 입력 안 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 쉼표는요, 사실 내가 찍어도 되지만 얘랑 요 내용이랑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칸에 있는 얘네들을 보면은요, 이 끝에 붙어 있어요. 이 선에. 근데 얘네들 보면은 선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한 칸 떨어져 있습니다. 이만큼. 그쵸? 얘는 떨어져 있고, 얘 떨어져 있고, 얘는 딱 붙어 있습니다. 여기. 요게 지금 서로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서식 차인데, 얘가 요 일반 서식이 아니라 회계 서식으로 들어가야지 이 한 칸에 떨어져요. 근데 이런 거 복잡하잖아요. I2QX는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간단한 프로그램이라, 간단한 시험이라.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이 친구들, 얘네들 붙잡아 놓고요. 여기에 쉼표 있죠? 쉼표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오른쪽에 한 칸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도 떨어졌죠. 되시겠죠? 그래서 정리하면은요, 전체 다 가운데 맞춤, 그리고 나서 숫자 회계는 오른쪽 정렬 후 쉼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정렬이 되고 쉼표도 다 찍히게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정렬 다 끝? 아니요, 하나만 더 할게요. 정렬할 때요, 지금 기억나시면은 지금 하신 게 제일 좋고, 아니면은 이따가 하셔도 되는데, 뭘 할 거냐면은 여기요, 빈칸들. 여기 빈칸들의 정렬도 지금 해줄 것 같아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따면 잊어버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자, 한번 따져볼게요. 카테고리, 여기는 뭐 글자로 나오겠네. 이건 숫자 아닐 것 같고. 순위, 1, 2, 3, 4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1등, 2등, 3등 나와서 얘네들은 숫자로 치지 않아요. 자, 판매 금액, 3번은요. 두 번째로 큰 판매 금액이래요. 아, 이거 돈이네. 그쵸? 이거 숫자 회계. 그리고 판매 수량의 합계래요. 아까 판매 수량 여기 숫자였죠. 그러니까 3, 4번은 숫자 회계네요. 3, 4번 여기 있죠. 아이고 너무 크다. 자, 요 3, 4번은요 오른쪽 정렬하고 그쵸. 그리고 쉼표 클릭 해주면 여기 회계로 바뀌어요.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지금 여기 서식 바뀐 거예요. 바꿔줬고요. 자, 여기도 이걸로 보자 그냥. 자, 여기도 판매 수량이 평균이죠. 그럼 여기도 숫자 회계 오른쪽 정렬에 쉼표. 자, 여기 판매 수량 켤레 이거네. 이것도 숫자 회계네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 정렬 그리고 쉼표. 그쵸? 해서 지금 바꿔주시는 게 이따가 잊어버리지 않고 잘 세팅되는데 도움 될 겁니다. 만약에 이거 안 보이는 거는 세팅 안 하시고 마지막에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잊어버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라도 무조건 다 하고 제출하시면은 감점 없습니다. 자, 됐어요. 정렬도 끝. 이거 정렬 요만큼까지 끝났네요. 자, 제 예외적인 것은 출력형 참조하세요 했는데 우리 먼저 했어요. 벌써 높이하고 막 이런 것들 다 맞춰서 했고요. 혹시 모르는 게 일단 둘게요. 마지막에 한 번 더 보려고. 자, 제목이요. 도형이래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형 입력을 할 거예요. 이게 제목이라고 해요. 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먼저 고르래요. 여기 다 글씨 나와 있어요. 뭔지. 자, 그거 찾으시면 돼요. 자, 도형은 어딨냐면요. 삽입. 여기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이라고 있습니다. 버전마다 위치가 조금 다를 수 있고 글씨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대충 요 근처에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찾으시면 돼요. 자, 도형 눌러보면은요 여러가지 있어요. 와, 되게 많다. 뭔지 모르겠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딱 나왔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라고. 사각형 여기 있겠네요. 그쵸? 뭔지 모르겠으면요 눈에 잘 안 보이면 마우스를 딱 올려보세요. 그러면 사각형 둥근 모서리 나와있죠. 짠. 한쪽 잘린 한쪽 모서리. 다른 것도 보면은 짠. 뭐 사다리 꼴 이렇게 나와있죠. 마우스 올리면 다 보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거 다 그래요. 엑셀 같은 경우는 마우스 올려보면은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대로 골라서 아마 이거겠죠. 버전마다 달라서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짠 하면은 똑같은 게 나왔죠. 자, 요 내용 했고요.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이래요. 자, 요거 그대로 위에 보면요 도형 효과 있습니다. 도형 효과 클릭. 그러면 그림자 있죠.
글쎄 오른쪽이래요. 어느 거지? 마우스 올려보면 보입니다. 오른쪽 아래 오프셋 오른쪽 나와 있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클릭하면은 여기 살짝 그림자 생긴 거 보입니다. 선생님 이거 제대로 여기 똑같이 요거랑 같이 안 맞췄는데 아무데나 하셔도 돼요. 아니면 더 크게 만드셔도 돼요. 처음에 어차피 수정할 거여서 눈에 보이게 만들기만 하시면 돼요. 똑같은 것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림자까지 했고요. 여기까지 했고. 자, 글씨요. 러블리 슈즈 온라인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을 하시래요. 자, 오른쪽 클릭하시면요. 도형에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텍스트 편집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은 지금 잘안 보이지만 여기 커서 깜빡깜빡하죠? 그러면 여기 막 글씨 쓸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타 없이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글씨 다 썼으면요. 여기서 버릇처럼 엔터 치신 분 있는데 엔터 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두 줄이잖아, 지금. 그쵸? 엔터 치시면 안 되고요. 다 되셨으면요. 여기 끝에서 커서 깜빡깜빡 할때 ESC 한 번만 콕 클릭 해주면은요. 콕 눌러주면은 이 도형이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된 후에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가 다 바뀝니다. 자, 입력하고요. 다음 서식을 적용하래요. 그래서 다음 서식 뭐냐면요. 글꼴 굴림이고요. 24포인트. 하나씩 합시다. 자, 전체 잡힌 이 상황에서 아까 홈에 있죠? 홈에 글꼴 바꿔주는 거 화살표 눌러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굴림, 엔터. 바뀌었죠? 24포인트래요. 24. 자, 됐고요.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 검정. 자, 글씨색 검정이래요. 여기 있어요. 글씨색. 짠, 눌러오면 글씨색 여기. 검정. 그리고 굵게 여기 있고요. 굵게. 그리고 채우기는요. 여기 눌러서 노랑. 요건가요? 얘는요. 황금색 강조 4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마우스 올려놓으면 보이죠? 자, 노랑 여기 있습니다. 짠, 보면 노랑 돼 있죠. 비슷한 색안 됩니다. 정확한 색. 여기서 원하는 색으로 눌러주셔야 돼요. 노랑 클릭하면은요. 오, 여기 시킨 거는 이제 다 했어요. 자, 시킨 거다 했는데, 이거랑 이제 똑같나요? 딱 봐도 아니죠. 이거랑 이제 시킨 거다 했으면 나머지는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는 겁니다. 해서 얘를 보니까 일단 얘 글씨는요, 가로도, 양옆도 가운데 있죠? 가운데 맞춤 돼 있죠? 그리고 위아래도 가운데 맞춤입니다. 그래서 얘 글씨 그대로 여기 맞춤. 가운데 맞춤. 위아래도 바로 위에 있어요. 가운데 맞춤. 하시면요, 가운데로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랑 비슷하게 크기를 맞춰줄 거예요. 자, 위치 잡아볼게요. 옮기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요 정도인가? 그리고 요 정도 맞춰주시면 되겠죠? 해서 얘랑 비슷하게 맞춰주려고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비슷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끝에 뭐, G의 가운데인데, G의 가운데면은 여기예요. 그럼 이렇게 잘려. 왜 그러냐면요. 얘 너비가 달라서 그래요. 아까 우리 너비 맞추려다 말았죠? 자, 너비 맞추는 거 알려드릴게요. 아까 행 높이 하면서 사실을 해서 아시겠지만, 요 B와 C 사이, B를 넓히고 싶어요. B와 C 사이에서 잡고 쭉 들어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넓히시면 돼요. 그런데, 요 그림 보면서 비슷한 넓이로 맞추시면 됩니다. 선생님, 아까 더블 클릭했는데 더블 클릭하면 안 돼요?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넓이랑 달라. 그래서 어차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잡고 그냥, 처음부터 너비 적당히 맞춰주시는 게더 편합니다. 자, 이제는 위에 거 맞춰도 되겠죠? 보니까 내가 너무 높고, 넓네요. 이 정도 하고, G 가운데였지, 아까. G 가운데. 짠.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비슷해졌나요? 그쵸? 네,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제목도 아예 끝. 자, 다음이요. 이미 엑셀에 결제란 작성하래요. 결제란이 뭐냐면요. 요거예요, 요거. 요건데, 여기서 뭐랬냐면, 임의의 셀에 작성하래요. 임의의 셀이 뭐냐면, 아무데나 작성하란 얘기예요. 여기 직접 작성해도 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뭐랬냐면, 그림으로 복사 기능 이용하여 붙여넣기 하래요. 그림으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이거는요, 저희 1작업, 2작업, 3작업 있는 이 시트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여기 플러스 눌러서 시트 만들어주면은 여기 빈 시트 나오죠? 여기 아무 데서나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뭐였냐면 확인 담당 대리 과장 만들어 볼게요. 확인 담당 대리 과장
이런 식으로 글씨 먼저 쳐주시고요. 얘랑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보면은요, 위아래, 아래가 더 넓죠? 그럼 아래에 넓혀줄게요. 이렇게 넓혀주시고요. 자, 확인 두 개, 셀 위에 아래 합쳐졌죠? 이것도 합쳐줄게요. 아까 해봤어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글씨가 세로죠? 여기 글씨 방향 나와 있어요. 여기 세로 쓰기 있습니다. 세로 쓰기. 됐죠? 얘 좁아요. 얘도 좁게. 이 정도? 얘 가운데에 돼 있어요. 얘 가운데. 이 전체에 다 선 그려져 있죠? 선. 모든 테두리. 하면은 대충 비슷하지 않나요? 네,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완전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비슷하게만 만들어주시면은 감점 아닙니다. 만들어졌으면요, 얘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림으로 복사 기능 이용하여 붙여넣기 할 거예요. 자, 얘를 그대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클릭 복사요. 아니면 컨트롤 C 누르셔도 돼요. 복사 눌러놓고요. 제 1작업에 요 부분이었죠? 오른쪽 클릭 해서 붙여넣기 할 건데요. 엑셀에 붙여넣기는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밑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보면은요. 여기 클릭해 보면은, 아, 마우스 올려보면 쭉 나와요. 되게 많은 종류 중에 끝에서 두 번째. 마우스 올려보면 보입니다. 그림. 그쵸? 그림으로 붙여넣으래요. 요거 클릭. 하면은, 아까처럼 이런 셀이 아니라, 요렇게 그림으로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그대로 요 위치에 맞춰서 크기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 맞춰주시면 될까요? 이렇게. 그럼 비슷한가요? 그쵸? 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완전 똑같지 않아도 돼요. 비슷하게 맞추시면 돼요. 아, 오타는 나면 안 되고요. 오타, 뭐, 글씨 이런 것들. 안 할 거면 아니면 되고, 위치는요, 비슷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해서 요것도 다 그렸네요. 그럼 끝인가요? 이미 엑셀에 결제로 작성했고요. 그림으로 복사, 붙여넣기 했어요. 그러면 끝인 줄 알았더니 뒤에 뭐야? 단 원본 삭제라도 있죠. 원본 삭제 어떻게 해야 돼? 원본 아까 여기 있었죠. 여기 있었잖아. 그쵸? 얘 시트 자체를 날려줄게요. 얘 시트에서 오른쪽 클릭 그리고 삭제 누르면요 삭제가 됩니다. 이 삭제를 좀 편하게 하려고 아예 시트를 새로 만든 거예요. 이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요거까지도 끝. 자, 다음이요. B4, J4, G14, I14 영역은 주황으로 채우게 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냥 봐도 딱 보이죠? 요거 주황. 그쵸? 여기도 요거 주황, 요거 주황. 항상 똑같아요. 색깔도 똑같고 위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본 작업하실 때 아예 색깔도 칠해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러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세 군데 색깔 칠해볼게요. 여기 먼저 위에 보면은요 색깔 있죠? 아까 치우기 해봤죠? 화살표 클릭해보면 주황 여기 있다. 얘 뭐예요? 주황 강조 2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색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마우스 올려보면 보입니다. 주황. 그쵸? 얘도 주황. 그리고 얘도 주황. 그래서 이 세 군데 항상 똑같습니다. 자, 세 군데 색깔 다 칠했고요. 요거죠. 주황 채우기 끝났어요. 자, 다음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에 제품 코드가 선택되도록 표시하세요. 이게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것도 위치 항상 똑같고요. 유효성 검사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외워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에 뭘 할 거냐면 제품 코드 넣을 거예요. 제품 코드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문제 안 봐도 요 내용이구나 라는 거 그냥 뻔히 알 수 있습니다. 요거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사실 몇 번 해보시면 알아요. 자, 여기에는 요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걸 유효성 검사를 할 겁니다. 자, 여기 들어갈 거죠. 아이고, 이거 내용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시는 없을 거예요. 자, 요 내용 유효성 검사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어디 있냐면은 위에 쭉 가보시면요 데이터, 아, 일단 여기 선택해야 돼요. 여기 셀 선택하시고 데이터, 거기에 데이터 도구에 위에 유효성 검사 있죠. 얘를 클릭 한번 해보세요. 가면 유효성 검사 나옵니다. 자, 유효성 검사 하는데요. 제한 대상은요, 모든 값 아닙니다. 모든 값 아니고요. 우린 항상 목록으로 할 거예요. 왜냐면 아까 문제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선택 표시되도록 돼 있잖아. 선택하는 건 목록에서 하나 클릭하는 거잖아요.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록이에요, 항상. 그냥 외워두셔도 돼요. 원본은요, 여기 클릭 한번 해보시면 커서 깜빡깜빡하죠.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그 자료를 드래그하시면 돼요. 여기였잖아, 아까. 요만큼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부터 드래그 쭉 해서 여기까지 짠 하면은 요만큼 선택이 되죠. 자동으로 여기 들어갑니다. 됐나요? 요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틀리면은요 그냥 지우세요. 여기 쭉 다시 지우고 다시 선택하시면 돼요. 됐죠? 됐으면 확인 하면은 없던 화살표가 생겼네요. 여기 그쵸? 화살표를 클릭 한번 해보시면은 아까 여기서 선택했던 것들이 쫙 뜹니다. 그쵸?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은요 내가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FW3301 해서 여기도 짠 눌러보면 여기 첫 번째 있죠. FW3301 항상 첫 번째예요. 그래서 작업하고 나면은 항상 첫 번째로 맞춰주시는 거 이거랑 똑같이 맞춰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효성 검사도 끝. 자 됐고요. 다음 셀 서식이에요. G5부터 G12 영역 어디냐면요 G 여기네요. G 요만큼이네요. 그쵸. G5부터 G12 요만큼 판매 금액의 내용에 대해서 셀 서식 이용하여 숫자 뒤에 원 표시하세요. 예를 들어 141,000원 이렇게 나오게 해보면 되죠. 뭐 요만큼이었죠. 요만큼 중에 셀 서식 가래요. 어떻게 하냐면요 오른쪽 클릭 짠 하면 여기 셀 서식이 있습니다. 그쵸. 셀 서식 클릭. 자, 요 중에 어떻게 표시할까요? 라고 표시 형식이 있습니다. 표시 형식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사용자 지정이에요. 항상 똑같아요. 얘도 샵 쉼표 샵 샵 0 예. 요 네 번째에 있는 예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 예로 하면 되더라고요. 자, 얘 뒤에 여기 형식 있는데 여기에 더 추가로 클릭하시면 커서 깜빡깜빡 거기다가 원 써주시면 돼요. 그럼 위에 보면은 141,000원 돼 있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확인. 그럼 원 붙었죠. 여기서 시키는 대로 원 표시. 요 표시가 제대로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요렇게 얘 오른쪽 클릭 돼 있어야 오른쪽 정렬 돼 있어야 돼요. 처음에 이거 오른쪽 정렬 눌러 놔야 얘가 오른쪽 정렬 됩니다. 이거는 뭐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처음에 시키는 대로 같이 우리 따라왔으면은 아마 이거 제대로 됐을 거예요. 요렇게. 안 되셨으면 오른쪽 정렬 하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하시는 거고요. 이거 보시면은 뭐가 다르냐면 위에 보세요. 여기 원 안, 없죠. 여기는 수식 입력 줄에는 원 없어요. 근데 여기 보일 때는 원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작업하셔야 돼요. 직접 원 쓰는 거 아니고요. 자, 해서 셀 서식도 이렇게 하시면 어렵지 않게 끝납니다. 자, 마지막 G5부터 G12. G5 방금 한 여기네요. 얘네들이네. G5부터 G12. 자, 얘네들에 대해서 판매 금액으로 이름 정의를 하래요. 판매 금액 하면 되지 뭐. 자, 요거에 대해서 이름 정의 하는데요. 이름 정의는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가 이름이에요.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이름 바꿀 수 있어요. 여기를 판매 금액 그리고 엔터 치시면요 얘 이름이 바뀐 겁니다. 자, 잘 모르시겠으면 다른 데 한번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셀 이름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얘네들을 다시 한번 다 드래그 한번 해보면요 이름 바뀐 거 볼 수 있죠. 판매 금액으로 이름 바뀐 거예요 얘네들이. 그쵸? 그러면 이름 정의도 끝 해서 첫 번째 요 내용 나와 있는 표 서식 작성이 다 끝난 건데요. 다 이렇게 작성되셨으면요 예외적인 거 출력 형태 참조했는지 확인 마지막 할게요. 보시고 크기 맞는지 위치 맞는지 그리고 내용 틀린 거 없는지 정렬 다 됐고요. 이렇게 작성돼서 셀 병합하고 색깔 X 된 거 그 선도 다 그렸고요. 그래서 틀린 거 없는지 확인하시고 틀린 거 없으면 1작업은 끝난 겁니다. 아니 1작업이래. 이 1작업 중에 표 서식 작성까지는 끝난 거예요. 자 다음은 여기 빈칸에 있는 그 함수 한번 채워볼게요. 자 ITQ Excel 2021년 2월 B형이고요. 라울리 슈즈 온라인 판매 현황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1작업의 두 번째 값 계산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함수라고 하죠. 값 계산. 여기 비어있는 1, 2, 3, 4, 5, 6 이렇게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 함수를 집어들 겁니다. 총 함수는요. 7문제예요. 이렇게 7문제고요. 그 중에 6문제가 함수 문제고 다 각각 20점씩입니다. 그래서 140점이에요. 500점 만점에 우리 400점 이상이면 A등급이잖아요.
근데 함수를 되게 어려워하셔서 함수는 포기하고 갈래요? 라고 하는데 함수 포기하면 140점이 날아가기 때문에 절대 A등급 안 나옵니다. 적어도 함수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반은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하게 A등급 나오니까요. 함수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어려운 거는 뭐 포기한다 쳐도 쉬운 것들 반드시 나오니까. 6문제잖아요. 6문제 중에 2문제는 좀 어려운 거, 2문제는 중간, 2문제는 쉬운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조건부 서식은 쉬우니까 따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반 이상 맞춰주시는 걸로 해서 A등급 다 맞으시는 걸로 합시다. 자, 다시 갈게요. 1부터 6셀은요. 반드시 주어진 함수 이용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결과값 직접 입력하면 0점. 무조건 함수 써라. 주어진 함수가 뭔데요? 요 아래 있죠. if, 뭐 mid, 또 밑에도 rank, eq, large 이렇게 이 문제마다 함수가 다 나와 있어요. 그 함수 쓰시면 돼요. 어떤 함수 적용할지 모르겠어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1번부터 갑니다. 카테고리 1번은요. 아이고. 요기시죠, 여기. 그쵸? 여기에 뭘 할 거냐면요. 제품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M. 이걸로 볼게요. 아이고. 여기에 넣을 건데, 제품 코드 여기 있다. 제품 코드의 두 번째 글자. 얜 FW네? 얜 P, M, A, M이고. 얜 W, 얜 U, M. 그쵸? 나와 있는 거. 제품 코드의 두 번째 글자 M이면 남성, 남성용. W면 여성용. 그 외에는 공백 하래요. 함수는 if하고 mid를 쓰라는데요. if하고 mid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면은 함수 사용법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 여기라고 치면은 함수는요 무조건 등호로 시작합니다. 등호는 요거요. 요거로 시작해요. 요거를 치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입력하면 되는데 등호를 입력하는 순간 엑셀이 인식을 해요. 아 이거 함수구나. 이건 식이구나. 그래서 대소문자 안 가려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해서 뭐 예를 들어 if라면 i F 치다 보면 밑에 나오네. 엄청 나와요. 그냥 함수가 쭉 나오니까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거 골라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됩니다. 우린 if였으니까 if 처음에 있네. 논리검사를 수행하여 true나 false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친절하게. 설명서 나와 있습니다. if는요 말 그대로예요. if 만약에. 그렇죠. 만약 이러이러하다면 이러이러한 값을 보여주세요. 만약 그게 아니면 다른 값을 보여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더블클릭 따닥 해보면요 밑에 이렇게 뭐 입력하라고 안내문이 떠요. 근데 우린 이거 봐도 모르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는요 위에 여기에 보면 fx 있습니다. 함수 삽입이라고. 요거 클릭을 한번 짠 해보면요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문이 뜹니다. 함수 마법사가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에 시킨 대로만 작성하시면은 함수는 다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서 if 보면은요 짠짠짠 요 세 군데 있죠. 아 뭔가 세 개를 입력해야 되는구나. 그쵸? 이거에 대한 설명도 밑에 나와 있어요. 로지컬 테스트는요 true나 false로 판정될 값이나 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더하기 1 이렇게 식만 나오면 사실 이게 뭔지 몰라요. 1 더하기 1은 몇이죠? 2잖아. 그쵸? 1 더하기 2는 맞는 얘기죠. 맞았을 때는요 뭐 예를 들어 뭐 오케이, 틀렸을 때는 NO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1 더하기 1은 2가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TRUE라고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요 VALUE인데요 만약 맞을 때 TRUE일 때. 그래서 맞을 때 값은 OK, 틀릴 때 FALSE일 때 값은 NO 나와라 라는 뜻이에요. 이거 다시 해석하면은요 첫 번째 요 식이 맞으면 요 식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한 다음 맞는다면 두 번째 값, 요 OK를 보여주고요. 만약 틀리다면 이 세 번째, NO를 보여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첫 번째 거, 1 더하기 1은 2. 맞는 얘기잖아. TRUE잖아요. 그래서 최종 값이 OK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 1 더하기 1이 3이다. 아니, 3이다. 라고 나왔어. 그럼 이거 틀린 얘기잖아. 우리 이거 알 수 있잖아. 틀리잖아. 그래서 여기 false 나온 거예요. 얘도 틀리다고 인식을 해서. 그래서 NO 나왔잖아. 이해되죠? if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해서 요 문제에서 보면은요 제품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M이면 남성용이라고 했죠. 여기에 제품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M이라면 맞으면 뭐가 나와야 돼? 남성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럼 틀리면 어떡해? 틀리면 그 뒤에 또 뭐가 되게 많네. W면 여성용이래.
아,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구나. 이건 거예요.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은 한 번만 판단하면 이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두번 판단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원리는 똑같아요. 제품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M이라면 이라는 조건이 나왔죠. 이게 첫 번째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첫 번째에 들어갈 거고. 맞으면 남성용이라고 나오면 되죠. 그쵸? 틀리면 한번더 판단하자. 한번더 판단해서 W라면 맞으면 여성용. 틀리면, 아, 틀리면 그 외에는 공백이네. 이렇게 해서 판단이 한번더 되는 겁니다. 잘 이해 안 되시죠? 자, 어쨌든 if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문제는요. 제품 코드의 두 번째 글자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처럼 1 더하기 1 하면 간단한데 두 번째 글자를 찾으래. 그래서 함수가 두개 나왔잖아. if 나왔고요. mid라는 게 나왔네요. 이번엔 mid 한번 볼게요. 등호 먼저, 그리고 mid m, 아이고. m, i, d 쓰다 보니까 나오네. 그치? 다안 써도 돼요. 쓰다 보면 나와요. 미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여기 미드 뭐냐면요. 문자열의 지정 위치에서 문자를 지정한 개수만큼 돌려줍니다. 지정 위치에서 문자를 지정한 개수만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니까 더블 클릭 먼저 해볼게요. 더블 클릭 그리고 함수 짠 들어가 보면은요. 자, 미드 함수는 세 가지네요. 얘도 텍스트는요. 돌려줄 문자들이 포함한 문자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요거 지금 요 라인이니까. 그쵸? 요 라인에 그대로 요거 클릭하면 바로 잡혀요 여기. 요거를요 요거 하니까 나왔잖아. 요거네. 아나 이해했어 라고 알려주죠. 두 번째 스타트 넘버 뭐냐면요 첫 번째 문자의 위치. 첫 문자가 어디 있어요? 그거 물어보는 거야. 우리는 요두 번째 W를 알고 싶은 거잖아. 아니면 M 여기 W 이렇게 두 번째 나와 있는 글자를 보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두 번째부터 시작해요 라고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세 번째는요. 텍스트에 돌려줄 문자 개수. 몇개 보고 싶어? 두 번째 글자부터 몇개 보고 싶은데, 나는 하나만 보고 싶어요. 이 W만 알면 되잖아. 그래서 하나요. 그 W 나오죠. 이해되시나요? 함수가 정해진 규칙이 있어가지고 몇번 하시면 쉬워요. 근데 처음 하면은 이게 왜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밑에 설명 보시거나 아니면 여기 약자 보시면 대충 힌트가 있습니다. 만약에 스타트 넘버가 4라면 어떻게 되죠? 내가 4 누르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F, W, 3, 다시 잖아. 4 누르면 이 다시가 나오겠죠. 짠. 그쵸? 만약 5라면 3 나오는 거 이해되시나요? F, W, 3, 다시 3이잖아.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만약 세 번째 줄에 넘버 캐릭터, 이 숫자, 돌려줄 문자 개수가 1이니까 지금 하나 나왔는데, 만약 2라면 어떻게 나올까요? 2라면. 3, 0 나오는 거 이해하시나요? 2, 그러면 3, 0 나왔잖아. 왜? 다섯 번째부터, 1, 2, 3, 4, 5, 여기 3부터 두 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3, 0 나온 거예요. 만약 3이라면, 3, 0, 1 나오겠죠. 이게 만약 스타트 넘버가 1이라면, FW3 나오는 거 아시겠나요? 짠, FW3. 이해돼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미드는. 우리가 필요한 거, 이제 정작 필요한 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이 W가 필요해. 두 번째 글자부터요. 몇 개? 하나만 있으면 돼. 나오죠. 확인 눌러보면은 이렇게 W 나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이제? 미드 함수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M이면 남성용이죠. W면 여성용이죠. 여기에 뭐 나와야 돼? 여성용이라고 나와야 돼요, 원래는. 요 말에 따르면. 그쵸? 자, 이제 if, with 함수 섞어서 한번 이 1번을 한번 해볼게요. 벌써 어렵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지금 설명하느라 천천히 하니까 이런데 몇 번, if 함수는 몇번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연습해보세요. 자, 해볼게요. 자, 가장 먼저요. 이거 일단 지울게요. if 함수를 할 거예요, 아까처럼. 등호 누르고요. if 하면은 나와요. 짠, 더블 클릭.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자, 조건을 할 거예요. 여기 조건인데 이 조건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요거에 두 번째 글자가 W면 M이면 요걸 해야 되잖아. 그럼 두 번째 글자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 근데 두 번째 글자 하는 거 우리 배웠죠? 뭐였죠? 미디였죠.
자, 여기에 그래서 미드 함수 들어갈 거야. 미드 들어갈 건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잖아. 어떡하지? 그럴 때는요, 그냥 확인 누르세요. 함수 안에 함수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미드를 한번더 눌러보면요. 선생님, 등호 안 써요? 네, 등호는 한 번만 쓰는 겁니다. 함수 쓸때첫 번째 등호만 쓰면 그다음부터는 다 함수로 인식해요. 그래서 미드 쓰다 보니까 여기 미드 나왔죠. 다시 더블클릭. 아까처럼. 그러면 또 입력하라고 함수 안에 함수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 상태에서 함수 마우스 클릭하면은 미드 함수에 대한 게 다시 한번 뜹니다. 됐죠? 자, 미드 함수 아까 써봤어. 우리 어떻게 썼냐면요. 첫 번째 텍스트는 요거예요. 여기 있는 거 요거. 그쵸? 요거에 두 번째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만 반환해 주세요. 그럼 W 나왔죠. 그쵸? 확인 눌러 보면은요.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떴죠? 그러면은 미드 함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다된 거예요. 지금. 그럼 다시 돌아가야지. if 함수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우스 누르니까 다시 미드 함수 떠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if 함수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요 위에서요. if랑 글자 요 사이를 들어가서요. 요 사이에서, 이렇게 보면 밑에 if하고 또 뜨죠? 요 상태를 만들어준 다음에, 요 fs를 눌러보면은요. if 함수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그쵸? 그리고 미드 함수 입력한 거 그대로 살아있고요. 자, 요 상태 요대로. 자, 요게 지금 우리 뭐였냐면 미드 함수 요거 한게 뭐였냐면요. 요두 번째 글자가 뭔지 찾은 거예요.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W 나왔었죠, 아까. 그쵸? 요게 질문이 뭐였냐면 요두 번째 글자가 M이면 이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쵸? M. 그러니까 얘는 M. 요 대문자죠? M. 그쵸? 요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M이라면 인데 왜 이렇게 에러가 뜨죠? 왜예요? 왜냐면요. 얘는 M은 텍스트예요. 글자예요, 글자. 함수는요. 그냥 쓰면은 다 숫자, 문자 아니면 함수 이렇게 인식합니다. 근데 그냥 M 쓰니까 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는요. 반드시 텍스트는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는 에러가 아니라 false라는 값을 주죠. 왜 false야? M 아니잖아. 예. W잖아, 얘는. 그러니까 M이 false로 나온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텍스트는 무조건 큰 따옴표 해야 돼요. 맞다면 뭐 나와야 돼? 맞다면은 남성용. 여기에 남성용 나와야 돼. 선생님 이상해요. 좀 전에는 여기 텍스트 큰 따옴표 하라면서요. 얘도 큰 따옴표 해야죠. 맞아요. 큰 따옴표 해야 돼요, 원래. 근데 텍스트만 나온 얘네들은요. 얘가 이렇게 섞여 있는 애들은 얘가 함수인지 텍스트인지 엑셀이 헷갈려 해요. 근데 이렇게 텍스트만 나온 것들은요, 사실 다른 데 클릭해 보면 자동으로 붙죠, 큰따옴표.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일단 써보고 인식 못하면 그때 큰따옴표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자, 됐어요. 만약 아니라면 이제 마지막 값 해야죠.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면 다시 한번 판단하잖아, 우리 아까. W면 여성용, 그 외에는 공백. 그쵸? 다시 한번 W라면 여성용이라고 여기에 들어가야 돼. 어떻게 했어, 우리? 아까 위에서랑 똑같아. 사실 위에 다 있어요, 여기. if, mid, 어쩌고, m 적혀 있잖아.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그냥. if, mid, m, i, d. 대소문자는요, 똑같이 써도 되고요. 사실 이 함수는 대소문자 안 가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소문자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잔머리 쓰실 줄 아시는 분들은요, 여기 위에 있잖아. 이거 복사해 쓰시면 되지. 복사해서 여기 mid부터네. 요거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죠. 앞에 이큰 따옴표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M 아니고 뭐였지? W였죠. 그리고 뒤에 뭐 들어가야 돼? 이렇게 요거랑 똑같이 쉼표하고 여성용 들어가면 되겠네. 쉼표 그리고 여성용. 여성용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큰 따옴표 써야 돼. 그쵸? 어렵죠? 이렇게 쓰다가 어려우면은 이거 그냥 중간에 확인 누르시고요. 확인 누르시고 요 if를 할 거죠. 요기 if. 아까 그랬잖아. 함수의 사이에 함수 막 이렇게 있으면 왔다 갔다 클릭해 보면서 내가 원하는 함수 가서 fx 누르면 그 원하는 함수에 대한 마우스 뜬다고. 그쵸? w 아까 우리 입력하던 거네, 그대로. 그치? false는 여성용 아니면 뭐였어?
그 외에는 공백이래. 공백은 어떻게 표시해? 공백은 뭐가 나와야 돼?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되죠. 텍스트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텍스트가 아무것도 없는 거. 텍스트 어떻게 입력해? 큰따옴표로 입력하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다시 한번 큰따옴표 닫아주면 공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은요. 이게 끝이에요. 쉽지 않죠? 처음 하시면은, 엑셀 함수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면은 저처럼 이렇게 하나씩 따질 수 있는데,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그냥 함수를 처음 딱 하시면은 너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1번 문제부터 이렇게 함수 두 개를 섞어서 쓰는 거면은,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포기 안 하셔도 돼요. if 함수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이게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그다음부터는 if 나오는 함수들은 다 똑같아요. 이런 형식이에요. 몇 번을 반복해도 다 똑같은 형식이어서 포기하지 마시고 잘 모르겠으면 다시 돌려서 보세요. 할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자, if 함수 다시 보면은요,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 만약에 mid 요 셀의 두 번째 글자가 M이라면 남성용, 아니라면 다시 한번 판단해. 두 번째 글자가 W라면 여성용, 그것도 아니라면 공백이란 뜻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확인 눌러보면은요, 나왔고요. 자, 요 함수를 이제 밑에도 또 작성을 해야 되잖아. 여기까지가 1번이잖아요. 그쵸? 다 작성해야 되는데 또이 짓을 반복하나요?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이요. 함수, 아니, 이 엑셀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해서 뭐 이거 드래그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채울 텐데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두시고요. 아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선이 다 꼬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거 복사는 맞아요. 복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셀에다가 그리고 해서 오른쪽 클릭하면 아까 붙여넣기 되게 많았죠. 그 중에 두 번째 거, 아니 세 번째 거. FX 적혀있죠 여기. 여기 수식 있죠. 요걸로 클릭하시면은요 예쁘게 복사가 됩니다. 복사했는데 왜 이게 다 값이 들어가죠? 더블 클릭해 보면요 엑셀은 요 셀을 그 지정한 거는요 이렇게 색깔로 보여요. 오, 첫 번째 거는 얘였잖아. 두 번째 거는 자동으로 내려가요. 자동으로 따라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 복사한 위치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셀들이. 이를 상대 참조라고 하는데 뒤에서 다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해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를 작성 잘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복사해서 함수로 붙여넣기, 수식으로 붙여넣기로 하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잘 모르겠으면 다시 돌려보세요. 자, 1번 그래서 완료. 자, 2번이요. 랭크 EQ 함수도 매우 자주 나오는 함수예요. 자, 순위 구할 거예요. 판매 수량 켤레에 내림 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에 위를 붙이시오. 하나씩 합시다. 자, 판매 수량 켤레. 자, 여기 순위 할 건데요. 여기 어떤 걸로 하냐면 이 판매 수량 이거에 대한 순위를 할 건데 어떻게 내림 차순 순위를 구하래요. 함수는 밑에 써 있는 랭크 EQ라는 함수를 쓰라고요. 쓰면 되죠, 뭐. 일단 함수 한번 봅시다. 등호부터 시작해서 랭크 RANK 쓰다 보니까 나와요. 밑에 나왔어. 뭐냐? 지정한 수의 크기의 순위를 구합니다. 상대적인 크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 얘가 몇 등이에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함수 들어가 볼게요. 짠 하면은요. 자, 나옵니다. 이세 가지 내에도 다세 가지는 아닌데 계속 세 가지 나오네. 자, 넘버 첫 번째는요. 순위 구하려는 수. 어떤 거냐면요. 요 칸에 있으니까 같은 거 요거. 얘예요, 얘. 얘가 몇 등이에요? 두 번째. REF는요. 레퍼런스 범위입니다, 범위. 목록, 수 배열. 얘네들 중에 얘가 몇 등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더는요. 써 있습니다.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0이 아닌 값 지정하면 오름차순. 문제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내림차순 구할 거예요. 여기 써 있어. 내림차순은요,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래요. 그래서 생략할게요. 안 쓸게. 그러면 여기 2 나오네. 그쵸? 엑셀 좋은 게 미리 보기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확인 눌러보면은 얘 2등인 거예요. 이 전체 중에 얘가 1등이겠네. 가장 큰 거. 내림차순이니까. 2 나오죠? 똑같이 복사해서 뭐, 여기 붙여넣으면, 함수 요거. 수식으로 붙여넣으면 되겠죠? 되나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왜? 1등이 얘도 1등이고, 얘도 1등이고, 얘도 1등이래. 얘는 3등이 두 개. 이게 말이 돼? 숫자가 다른데? 안 되죠? 이상해서 더블 클릭 한번 해보니까, 첫 번째 거. 파란 거는, 그래, 205.
이 빨간 거는 얘네들 중에 205가 몇 등이니 한 거지.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 해보니까, 어? 왜 이렇게 돼 있지? 얘 등수 구하는 건 맞는데, 빨간 애도 같이 내려갔어. 이게 말이 돼?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고, 빨간 애는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지. 그쵸. 요 중에 해야 되는 건데, 얘 보니까 같이 내려가 있잖아. 다른 것들도. 같이 따라 내려가네. 아, 그렇죠. 엑셀은 이렇게 한 번에 복사하면은 같이 따라, 상대적으로 따라 내려가죠. 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씩 다 입력하나? 아니에요. 첫 번째 입력하실 때요. 우리 입력할 때. 다시 이 첫 번째에서, 이건 거예요. 이 첫 번째에서 함수 누른 거. 자, 입력할 때, 요, HO, 요 부분은요, 바뀌어야 되잖아. 계속 움직이는 거, 따라 움직이는 거 맞죠? 근데 REF, 이 범위는요, 아까 범위 우리 이렇게 잡았는데, 요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복사해도 움직이지 않고 싶어요. 고정하고 싶어요. 얘는 그냥 요 범위 그대로 고정하는 거. 얘를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상대 참조 얘기했죠. 얘는요, 따라 움직여요. 이 셀이 복사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같이 움직여요. 얘 상대 참조.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얘는 여기 딱 고정하고 싶어요. 얘는 절대 참조라고 해요. 그래서 절대 참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범위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럼 잡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F4를 누릅니다. F4를 눌러보면 이렇게 달러가 생겨요. H 앞에도 달러, O 앞에도 달러. 여기도 H 앞에 달러, 12 앞에 달러. 이 달러 표시가 뭐냐면요, 여기에 고정시키고 싶어요. 복사해도 이거 없이 그냥 딱 고정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4를 누르면 되고요. 만약에 아까 저희처럼 이렇게 했을 때 막 이거 다른 거 다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 이거 수정해야지 라고 해서 F4를 눌러보면요, 어? 왜 뒤에 거만 바뀌어? 라고 하는데요, 앞에 거 가서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보시면 돼요. 어? 선생님 잘못해서 두 번 눌렀어요. 어? 이렇게 됐어요.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돼요. 몇 번 눌러보시면 반복해서 이게 돌아갑니다. 혹은 뭐 이렇게 됐으면 이 앞에다가 달러, 여기 어딨냐, 4번 위에 있네요. 4 위에 짠 눌러보면은 달러 써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보면은요, 아까처럼 다시 요건 필요 없는 거죠. 요거 다시 복사해서 요만큼의 fx로 붙여넣어보면은요, 아 이제는 2, 8, 1, 5, 6 요런 식으로 다 순서대로 잘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보면 그쵸, 고정돼 있죠. 짠, 다 빨간색 범위는 고정된 거 확인됩니다. 얘를 절대 참조라고 해요. 랭크 EQ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뒤에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아셔야 됩니다. 자, 해서 랭크 EQ 끝났고요. 내림차선 순위까지 다 구했어요. 근데 거기에 위를 붙이세요. 1, 위. 아, 이거 해봤다 우리. 위에서. 그쵸? 여기 원 붙이는 거 해봤죠? 이거 아닙니다. 얘는 셀 서식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 얘는요, 셀 서식이 아니라 함수로 하는 건데, 여기 뒤에 AND 연산제를 쓰래요. 이게 더 쉬워요, 사실. 어떻게 쓰냐면요, 위 붙이는 거. 아까 여기 있죠? 그러니까 아직 이거 복사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 다 끝난 다음 하는 거라. 자, 이거에다가 위 붙이는 거, 요 위로 갑니다. 자, 여기다가 뒤에다가요, AND 연산제 쓰래요. AND는 어디냐면요, Shift 7이네요. AND. 그쵸? 여기다가 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되나요? 위 있으면? 엔터 쳐보면. 안 나와요. 에러 납니다. 왜? 왜였죠? 아까 얘기했어. 이 위는 뭐야? 텍스트잖아. 글자. 어떻게 해? 큰 따옴표.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면은요,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얘 복사해서 이제는 함수로 붙여넣으면 돼요. 짠. 그러면 예쁘게 이렇게 딱 깔끔하게 나옵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랭크 EQ도 끝. 자, 함수 3번입니다. 자, 두 번째로 큰 판매 금액,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여 구하시오. 라지 함수를 쓰래요. 이런 거 어렵지 않아요. 사실 문제에 다 나와 있어가지고. 두 번째로 큰 판매 금액이래요. 판매 금액은 여기 있어요. 얘네들 중에 뭐가 두 번째로 크냐? 함수 라지 쓰라 그랬으니까 해볼게요. 라지. LARG 나오네. 라지. 데이터 집합에서 K번째로 큰 값 구하래요. 우리 두 번째로 큰 값이죠. 자, 더블 클릭해서 함수 들어가 보면요, 라지 함수 되게 쉬워요. 자, 문제에서 두 번째로 큰 판매 금액. 첫 번째 array는 범위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큰 값 결정하는 데 필요한 범위, 데이터 범위. 얘네들 중에요. 그렇죠. 얘네들 중에 K는 뭐야? 몇 번째 큰 값? 두 번째 큰 값이죠. 나왔죠?
확인하면 끝. 어렵지 않죠? 근데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하래. 이건 무슨 얘기야? 이런 문제가 꼭 한 문제씩 나옵니다. 정의된 이름 사용하라. 근데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앞에서 차이대로 다 했으면은 뒤에 거 정의된 이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 내가 입력한 거 위에 보니까 판매 금액이라고 돼 있어. 이상하네? 판매 금액이 아니라 내가 뭐 했냐면 범위를 잡았어. 뭐 이런 식으로. 그치? 범위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여기가 아까 글씨 나온 거지? 왜 이렇게 구하니까 여기가 판매 금액으로 자동으로 바뀌어? 왜 그러지? 왜냐면요, 아까 요 범위 판매 금액의 G5부터 G12의 범위에 이름 바꿨잖아, 아까. 판매 금액으로. 여기서 바꿨잖아요, 판매 금액으로. 그쵸? 이름 바꿨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범위를 잡으면 이름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그래가지고 여기 범위 잡으니까 이름으로 자동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직접 뭐 입력하거나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범위 잡으면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 잘했으면, 요거 잘했으면 여기는 자동으로 맞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틀렸으면 여기도 감점인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해서 벌써 3번 끝난 거예요, 이거. 쉽죠? 라지 함수 이런 거, 뭐 몇 번째로 큰, 몇 번째로 작은, 가장 큰, 가장 작은, 이런 게 제일 쉬워요, 사실. 쉬운 거니까 이건 반드시 맞춰주세요. 자, 4번 갈게요. 스니커즈 제품의 판매, 수량, 혈례, 합계, sum, if라는 함수를 쓰래요. 스니커즈 제품이 뭐지? 보니까, 여기 스니커즈 있네. 그쵸? 스니커즈라는 제품이 있어요. 요 제품에,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 색깔 칠할 건데 여러분 칠하지 마세요. 그거 잘 설명하기 쉽게 칠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필요하시면 시험지 하세요. 자, 스니커즈 제품 요거죠. 요거 스니커즈. 그리고 여기도 스니커즈 있네. 스니커즈 세 개나 있네. 요거에 판매 수량 합계래요. 판매 수량 어딨냐? 여기 있다. 이거네. 요거하고 요거의 합계. 요 세 개의 합계네. 더하면 되겠지 뭐. 근데 이게 지금 몇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세 개 구해서 더하면 되는 건데 이 자료가 몇백 개, 몇천 개 있으면 절대 이거 그렇게 못 구합니다. 그래서 함수 쓰는 거예요. 자료 많을 때 쉽게 하려고. 자, 해볼게요. 자, sum if라는 거 쓰래요. 여기 써 있어요. sum if라고. 자는 sum sum if i 나왔다. 자, 뭐냐면 sum, sum이라는 거는요 더하기란 뜻이고요. if는 아까 해봤죠, 조건. 그렇죠? 조건에 맞는 걸 더해란 뜻이에요. 자, 더블 클릭해서 함수 들어가 보면은요, 자, 조건 한번 해볼게요. 뭐랬냐면 sum if range는요 범위예요. 여기 검사할 셀들의 조건 범위, 검사할 셀들 어디냐면요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중에 조건이 뭐였냐면 스니커즈인 거잖아. 스니커즈인 거에 판매 수량을 더해라는 거잖아. 크라이테리어, 조건입니다. 조건은 뭐예요? 스니커즈인 거. 여기에 스니커즈 써주면 돼요. 큰 따옴표는요 자동으로 붙어요. 그쵸? 그리고 sum range, 범위입니다. 어떤 범위? 더할 범위. 합을 구할 실제 셀들 어디예요? 여기잖아. 요만큼. 그러니까 답 나왔잖아요. 되게 쉽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필요한 범위를 잡아주고요. 그 중에 조건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더할 셀들, 실제 더할, 값을 더할 셀들을 잡아주면 값이 나와요. 자, 요게 sum if고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스니커즈 이거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왜? 스니커즈 여기 예시가 있잖아. 나와 있잖아. 그래서 얘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해주면은 자동으로 스니커즈로 인식을 해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은요, 직접 여기서 적어주셔도 되고요. 스니커즈 적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는 셋 중에 하나 아무거나 클릭해주셔도 스니커즈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요렇게 값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해요. 확인. 하면 나옵니다. 자, 이쯤에서 체크하고 넘어갈 거. 우리 아까 전에, 요 위에서, 요거 했었죠. 정렬했었죠. 정렬할 때, 우리 여기 부분도 다 정렬 확인했었지. 이거 정렬 확인 안 하면요 여기가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오고 이게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냥 딱 보면 요것도 가운데 있잖아. 요것도 가운데 틀린 것 같지 않아. 쉼표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래서 놓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거 기억이 안 나서 놓치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거 조건 따져서 얘를 바꿔준 거예요. 기억하시면은 그냥 한 번에 이거 다 작성한 다음에 바꿔주셔도 되고요. 기억 안 나면은 자, 처음에 기억 안 날 것 같다 싶으면 일단 처음에 먼저 판단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검토할 때 다시 한번 보시면은 틀릴 염려가 조금 더 줄어들겠죠. 지금은 제가 아까 우리 같이 이거 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안 하면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한번 체크, 그리고 다 끝나고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됐죠? 자, 좋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우리 요것도 했어. 스니커즈, 썸이프. 얘도 어렵지 않게 했어요. 해보니까 첫 번째 이, if 함수가 조금 복잡하지. 나머지는 쉽잖아요. 그쵸? 자, 베트남 제품의 판매 수량 켤레 평균이래요. 얘는 dsum과 countif. 이거 뭐 어렵지? 두 개, 여기 또 두 개 복잡하게 쓰네요. 이게 제일 어렵겠네요. 여기 문제에서는. 자, 베트남 제품의, 아,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베트남 제품의 판매 수량 켤레의 평균이래요. 평균인데,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사실 있어요. average라고 평균 구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함수 두 개가 나왔어. dsum. sum은 더하기라고 했잖아요, 아까. 더하기인데, d가 붙었어. 보통 d가 붙은 함수들이, 각 시험마다 하나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좀 특이한 케이스 빼고는 웬만하면 한 문제씩 꼭 나오더라고요. 한 문제, 두 문제는 나와요. 자, D가 붙은 거는 데이터베이스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주어진 자료 A에서 조건에 따라서 더해라. 혹은 뭐 Dsum 말고 뭐 Dcount A, 뭐 D 어쩌고 Daverage 뭐 D 어쩌고 나오는데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하는 거라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하고요. D 함수 어떻게 하는지 형식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알아두시면은 다른 문제에 D가 나와도 쉽게 풀수 있을 겁니다. 해볼게요. 자, Dsum은 더하기고요. count if라는 거는 if 아까 했었죠. 만약에 조건이란 뜻이에요. 조건에 맞는 거 count 세라 몇 개인지. 보면 요거 함수 보면 사실 이거 문제 어떻게 풀지 대충 감이 와야 돼요. 머릿속에 감이 오는 게 중요하고 모르겠으면 이거 디스 뭐야? 이 함수들 아까 우리 해봤죠. 함수 찾는 거 거기서 해봤잖아. 아, 이거 색깔 지워야지. 색깔 지울게요. 미안. 짠. 여기다가 함수 넣는 거 등호하고 dsum 뭐 dsum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함수 설명 보고 아니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확인하셔도 괜찮고요. 저 같으면 딱 봤을 때아 dsum이고 카운트가 있으면 이게 평균이잖아. 평균 어떻게 구해요? 주어진 거 더하고 더한 다음에 다 더한 거를 몇개 있는지 확인해서 그 개수로 나눠주는 게 평균이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평균 구하는 거 지금 보니까 아 디썸으로 다 더한 다음 나누기 카운트이플에서 숫자 구하는구나. 이렇게 감이 오시면 훨씬 더 풀기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디썸부터 갑시다. 디썸, 아이고, 다시 갈게요. 디썸 하면은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필드 값들의 합을 구합니다. 아까 설명한 거랑 비슷하죠? 더블 클릭해서 함수 들어가 보면은요. 자, 데이터베이스 라고 해서요. 어디가 데이터인가를 찾는 겁니다. 데이터 범위를 찾는 거고요. 데이터 범위는요. 지금 어떤 선생님들은 이거 두 가지로 많이 하시는데 범위를 아예 그냥 외우세요라고 하고 B4부터 H12까지 이만큼으로 외우세요라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해요. 상관없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필드 값은요. 몇 번째 줄에 있냐고요. 뭐가 내가 원하는 거. 베트남 제품의 판매 수량. 우리가 결국 알고 싶은 게 뭐야? 판매 수량이죠. 판매 수량 여기 있네요, 여기. 얘가 몇 번째 줄에 있냐고요? 여기 B4부터 시작했잖아. 그치? B4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있네요. 내가 원하는 수는. 그래서 여기는 7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번째 줄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Criteria는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조건은 뭐였어? 아까 문제에서 조건 뭐였냐면요. 베트남 제품의 판매 수량이야. 조건은 뭐야? 베트남 제품이어야지. 베트남 제품 어딨어? 여기 있네. 제조국에. 그쵸? 그래서 조건은요. 여기 조건은 이렇게 되고 제조국이 베트남인 거.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다시 데이터베이스 범위 잡아주시고요. 몇 번째 줄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조건 넣어주시면 끝.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잡으면은 그냥 데이터베이스 외워버리면은 간단하고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원리를 알면은 좀더 쉬워요. 왜냐면 이따가 나올 vlookup이라는 함수도 이런 그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범위가 달라질 거예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C4부터 한번 가볼게요. C4부터 H12까지 가볼게요. 그러면 필드가 몇 나와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C4부터 했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여기 세 번째 줄,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판매 수량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필드가 7이 아니라 6이 돼야 되는 거. 그래야 같은 값이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범위가 바뀌면 필드가 바뀌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최소한의 범위가 되려면 조건 어디 있죠? 조건 뭐야? 제조국이 베트남 여기죠. 그러니까 얘가 포함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 판매 수량이죠. 그래서 사실 범위는 요만큼만 돼도 돼요. 왜? 조건이 여기 있고 그리고 판매 수량이 여기 있잖아. 내가 알고 싶은 값. 그래서 요만큼만 있으면 사실은 정확한 내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됩니다. 됐죠? 그리고 필드는 몇 번째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있네. 그러니까 필드는 4로 집어넣으면 값은 똑같이 나와요.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바뀌어도 필드값만 제대로 넣는다면, 그리고 조건 넣는다면 값은 나옵니다. 단지 주의해야 될 거, 조건이 반드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야 되고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이 반드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예 B4부터 그냥 한 번에 외워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원리를 아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바뀌었을 때도 훨씬 쉽게 풉니다. 브이로그도 그렇고. 단지 주의해야 될 거, 데이터베이스는요 메뉴 포함하는 거예요. 메뉴까지 해서 같이 해주셔야지 이 조건이 같이 판단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조건이요, 제조국 요 조건을 우리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게 연속되지 않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얘는 ITQ Excel에서는 항상 연속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자, 됐어요. 423 나왔습니다. 확인. 그럼 423 끝이 아니죠. 평균이잖아. 그쵸?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D-sum 하나 한 거죠. D-sum은 뭐야? 더한 거잖아. 단순히 더한 거예요. count if. 이제는 나눠줘야 돼. 몇 개인지로. 그쵸? count if. 뭐로 나눠야 돼? 지금 우리 이 D-sum이 뭐냐면 베트남 제품. 요거 있죠. 요거 하나, 둘, 세 개. 요 세 개였네. 그쵸? 요 세 개에 205, 88, 그리고 130. 요 세 개를, 세 개를 더한 거니까 423 나온 거예요. 근데 뭐로 나눠야 돼? 3으로 나눠야지. 왜? 베트남이 세 개잖아. 세 개 더 했잖아. 이거 평균 구하려면 3으로 나누는 거 아시죠? 자, 나눠봅시다. 자, 요거에서요. 위에서 다시 쓸게요. 나누기는 어떻게 해요? 슬래시입니다. 엑셀에서 곱하기는 별이고요. 나누기는 슬래시예요. 더하기 빼기는 같고. 자, 알아두시고. 자, 나누기 뭐로 나눠야 돼? 아까 뭘로 하라고 했어? count if. 3 쓰면 안 돼요. 여기 함수 써야 돼. count if 해볼게요. c, o, u 쓰다 보니까 나와요. count if 여기 있다. 지정한 범위 내에 조건에 맞는 셀 개수를 구합니다. 아까 얘기한 거 똑같죠? if 조건에 맞는 count 개수를 구하는 거. 자, 이거 더블 클릭하셔서 함수 눌러보면은요, count if에 대한 함수가 뜹니다. 자, count if 떴는데 레인지 범위예요. 어떻게 잡아야 돼? 조건이 뭐였어? 베트남이잖아. 베트남인 거. 그럼 요걸 잡으면 되죠. 요만큼. 요만큼 중에 크라이테리아 조건 뭐야? 베트남. 베트남인 거를 구해보면은요, 여기 큰 따옴표 자동으로 붙죠. 아까 얘기했죠? 세 개인 거. 하나, 둘, 세 개. 이해되시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혹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베트남 안 써도 돼. 왜? 똑같은 게 있잖아 여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무거나 고르셔도 돼요. 이렇게 고르시면 베트남으로 자동 인식해서 세 개인 거 확인됩니다. 편하신 걸로 하세요. 해서 확인을 눌러보면은요, 141이라는 숫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D-sum으로 더한 거를 count if로 개수 확인해서 나누기 나눈 거예요. 해서 여기서 원하는 대로 구한 거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천히 설명하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푸시는 분이 여러분이 그냥 딱 이해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천천히 하시면은 값 바로 나옵니다. 아니면은 여기 시험지에 낙서하세요. 시험지에 편하게 낙서하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자, 6번 갈게요. 판매 수량 현례. 이게 뭐야? 여기는요 6번 문제는 100%입니다 이건 항상 브이룹이라는 함수도 써요. 얘는 항상 똑같은 함수고요. 항상 똑같은 형식이에요. 무슨 형식이냐면 요 앞에 얘가요 변할 거잖아. 우리 해봤잖아 아까. 그치? 요거에서 이게 변함에 따라서 여기가 같이 변해야 돼. 예를 들어 지금 이거 첫 번째 FW3301 이라는 이 첫 번째 게 골라졌죠. 이 첫 번째 게 골라졌으면 여기에는요 뭐가 나와야 되냐면 판매 수량 현례 요거 205라는 게 여기 뿅 떠야 돼요.
만약 두 번째 거 골랐어. 두 번째 골랐으면 두 번째는 이거잖아. 그러면 판매 수량이 88이니까 여기도 88이 삐용 떠야 됩니다. 자동으로. 여기 고르는 거에 따라서 여기에 내용이 바뀌어줘야 돼. 이게 vlookup 함수 이 문제고요.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이 여기서 시키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 안 보고도 바로 풀수 있어요. vlookup 100%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세요. 자, 해봅시다. vlookup 치다 보면요. 나와요. 내용, 이 내용에 따라서 바뀌는 값에 따라서 찾아주는 거 아까 설명드렸고요. 더블 클릭. 자, 해서 함수로 들어가 보면은요. 자, 해봅시다. lookup value는요. 첫 번째 칸은요. 무조건 바뀌는 거. 예. 얘를 찾고 싶어요.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 어레이 범위였죠. 어디냐면은 여기 얘가 vlookup은 항상 똑같습니다. 범위 잡을 때요. 두 번째는 범위인데 범위 잡을 때는 얘가 나온 여기 있죠. 여기 얘부터 시작입니다. 얘부터 시작이고요. 어디까지? 내가 알고 싶은 값까지. 여기 뭐 나와야 된다 그랬어 아까? 이거 판매 수량 킬러 나와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vlookup은 주의할 거. 아까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다른 점이에요. vlookup은요, 메뉴가 안 들어갑니다. 아까 데이터베이스는 메뉴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조건 자체가 메뉴가 들어가니까. 근데 vlookup은 메뉴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두개 차이 알아두세요. 자, vlookup은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값. 얘 나온 그 값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거. 얘랑 같은 거. 얘부터요. 쭉 끌어서 어디까지? 판매 수량 알고 싶지. 알고 싶은 것까지. 그래서 아까 데이터베이스 이해를 하시라고 한 거예요. 범위 잡을 때 그냥 외워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vlookup은 특히 범위 외워서 하시면 틀려요. 내가 알고 싶은 값, 내 찾아야 될 값, 요거. 요거부터 시작해서 내가 나중에 여기에 나와야 될 값, 요거까지. 그러니까 이 값이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어요. 상황마다 달라져.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만큼 잡아야 되고 이첫 번째 값이 무조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면 여기서부터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범위 반드시 왜 이렇게 잡는지 알아두셔야 돼요. 자, 범위 잡았고요. 몇 번째 줄? 우리 아까 해봤죠? 여기서부터 해봤어. 1, 2, 3, 4, 5, 6, 7. 일곱 번째에 있네. 그래서 콜론은요. 7. 자, 룩업 밸류는요. 여기 써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으려면 false,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 찾으려면 true 혹은 생략하라는데요. 이거 뭐 0, 1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근데 외우시면 좋은데 기억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써 있는 대로. 뭐 여기 다 안내되어 있는데 못하러 딴 거예요. 우린 항상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false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alse, 대수문제 상관없어요. false 써주시면은 정확히 20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확인. 205 맞나요? 이거 첫 번째 값이잖아. 첫 번째 값. 그쵸. 얘가 205잖아. 딴 거는? 딴거 한번 해보지 뭐. 짠! 해보면. 오! 바뀌어! 세 번째 거 짠! 해보니까 250 나왔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이것도 끝났죠. 6번도. 6번.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은 틀릴 수 있어요. 왜? 여기에 FW3으로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이 그냥 첫 번째 거. 요걸로 맞춰주시고 끝내주세요. 됐죠? 해서 마지막 7번이요. 함수 벌써 다 끝났네. 자, 조건부 서식 갑시다. 조건부 서식이라는 거, 한 문제 꼭 나와요, 이거.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보통 요거로 나와요. 일단 한번 있는 걸로 해봅시다. 조건부 서식 수식을 이용하여 판매 수량이 150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 서식 적용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요거, 판매 수량이 150 이상인 거. 몇개 보이죠? 요거 150 이상이고, 요것도 이상. 요거 이상 세 개네. 요세 개인 거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150 이상이면 행 전체에, 그러니까 이게 150 이상이니까 아마 요 전체에, 그러니까 요 전체에 어떻게 돼? 글꼴은 파랑 굵기가 되겠네. 이렇게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 갈 건데 범위는요, 얘네들은 상관없잖아.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얘네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포함된 얘네들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메뉴까지 포함하면 이거 값 달라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메뉴 빼고 필요한 내용만 요만큼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요만큼을 조건부 서식 바로 위에 보면은요. 여기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새로운 규칙 할 거예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거 할 거냐면요. 문제에서 수식을 이용하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수식 사용하여 있죠. 예로 할 거예요. 항상 똑같습니다. 자, 다음 수식이 참인값. 어떤 조건이었어? 판매 수량이 150 이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판매 수량. 얘네들이 150 이상인 거 이렇게 범위 잡으시면 틀립니다. 조건부 서식은요. 범위를 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범위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조건부 서식은 셀 하나하나하나를 다 검사해. 이런 식으로 다 검사해요. 그래서 얘 검사하고 그 다음 넘어가서 얘 검사하고 얘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할 셀 얘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랭크 EQ 할 때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달러 표시가 붙어있네. 이거 뭐였지? 아까 얘기했죠. 절대 참조라고요. 그쵸? 절대 참조는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식을 적으면 어떻게 돼? 검사를 어떻게 해? 얘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검사해야 돼? 이 판매 수량 얘네들을 다 검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 왜? 150 이상인데 오른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얘 다시 돌아오고 하다 보면 이런 애들 봐봐. 다 150 이상이잖아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 오류가 나겠지. 우리가 원하는 건 얘네들만 있잖아요. 검사 어떻게 해야 돼? H5, H6, H7, H8 무슨 얘기야? H는 안 움직여. H는 고정. 근데 숫자는 바뀌어야 돼. 그래서 H는 고정시킬 거예요. 뒤에 5는 달러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얘 검사하고요. 그 다음 H 움직이려니까 안 움직여. 옆으로 못 가. 그거 어떻게? 내려가는 거죠. H6, H7, H8. 그래서 H12까지 하고 그리고 어떻게 더 내려갈 수가 없지. 왜? 범위를 요만큼만 잡았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범위를 잡고 시작해야 돼요. 범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H5부터 시작하는데 H는 고정. 잘 모르시겠으면 외우세요 그냥. 앞에 거 H는 고정, 뒤에 숫자는 없는 거. 그리고 나서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조건이 뭐였냐면 150 이상인 거. 이상은요 여기에 부등호 크거나 같다 몇 150이요. 이렇게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은 이거에 어떻게 이 서식을 바꾸래. 글꼴 파랑 굵게. 그래서 여기 서식 바꿉니다. 서식 눌러서 굵게 여기 있고 그쵸. 색깔은요 파랑이래. 여기 있나보다. 얘는 뭐야? 파랑 강조 1이네. 이거 아니고요. 정확한 색.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파랑. 보이죠? 옆에 것도 아니고요. 옆에는 연한 파랑이에요. 그 옆에 것도 아니고요. 정확히 일치하는 거 파랑 눌러주시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요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확인 짠 하면은 이 세 개가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해서 조건부 서식도 이렇게 끝. 함수 처음 하시면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하시다 보면은 반복해서 나와요. 계속 나오던 게 많이 나오고 특히 if 같은 경우는 뭐 맨날 나오는 거라서 처음엔 되게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보이는데 몇 번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요 뭐. 다 할 수 있어요. 함수 어려워하지 마시고 연습 많이 하셔서 함수도 다 만점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ITK Excel 2021년 2월 B형이고요. 지금 제2작업 하고 있어요. 제2작업은요.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나와요. 목표값 찾기 필터 지금 나온 거 요거 아니면은요. 필터 및 서식해서 고급 필터 하는 건데 고급 필터는 사실 여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2작업은요. 무조건 고급 필터 하나 나오고요. 그러니까 고급 필터 하는 법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목표값 찾기가 나오든 아니면은 셀 서식이 나오든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쉬워요. 이 작업은 되게 쉬운 편입니다. 1작업에 함수가 아니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쉬운 편이에요. 자 봅시다. 이 작업 항상 범위는 똑같아요.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형이요. 복사해서요. 복사 먼저 할게요. B4부터 H12 요만큼을 복사할게요. 컨트롤 C 누르시거나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하시면 돼요. 복사했어요. 제2작업 시트에 B2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하래요. 이 작업 아까 만들었죠? 여기 이 작업 그 중에 B2셀 여기서부터 붙여넣기 할 건데요. 어떻게 붙여넣냐면 모두 붙여넣기 하래요. 무슨 얘기냐면 따로 지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 거 아니면 컨트롤 V 하셔도 돼요. 이렇게 복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샵샵샵 이거 어떻게 해요? 뭐예요? 이거 좁아서 그래요. 넓혀주면 돼요.
넓혀주는데 F하고 G 사이 이 선에서 따닥 더블 클릭하면 바뀌죠. 근데 이렇게 하나씩 할거 없이 전체 여기 잡으면 전체 선택되죠. 그리고 나서 뭐 B와 C 사이든 C와 D 사이든 아무 데서나 더블 클릭 따닥 하면은 이렇게 전체가 다 넓이가 바뀝니다. 얘는요, 이 작업은 따로 예시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해서 복사했고요. 작업하세요. 알겠어요. 자, 목표값 찾기는요, 순서대로 할게요. B11부터 G12 셀을 병합하래요. 여기 B11부터 G11 이만큼이네요. 이만큼을 병합하래, 합치래요. 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죠? 합쳤어요. 자, 스니커즈 판매 수량 켤레 평균 오타 없이 똑같이 여기에 입력 더블 클릭해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입력해 주셨으면은 H11 셀에 스니커즈 판매 수량 평균을 구하세요. 평균을 어떻게 구하지? 밑에 보니까 함수 나와 있네요. dAverage 함수를 쓰래요. d 함수가 또 나왔어. 아직 끝나지 않았대요, 함수가. 어떡하지? 하면 되지 뭐. 함수를 집어넣을 건데요, 아까처럼 짠 하고 D 해서 써주시면 돼요. 여기는요, 목표값 찾기는 항상 이렇게 D 함수가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D 함수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아까랑 똑같이 한번 작업해 볼게요. 자, D Average라는 함수예요. 여기 있다. D Average 함수. Average는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평균을 구하세요라는 뜻이에요. 더블 클릭, 그리고 함수. 자, 나왔어요. 뭐였냐면 데이터베이스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범위를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는 전체 잡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표현하신 대로. 필드는요,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야? 판매 수량의 평균이네. 판매 수량. 여기 마지막에 있네. 그러니까. 1, 2, 3, 4, 5, 6, 7. 일곱 번째 있네요. 필드는 7. 조건은요, 스니커즈인 거잖아. 이것 똑같아요. 여기 똑같이 연속으로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조건은 분류가 스니커즈인 거. 하면은 답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 조건 범위도 사실 요만큼만 잡아도 돼요. 분류 여기서부터 D2부터 H10까지 요만큼 요렇게 범위를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필드값이 바뀌겠죠. 그쵸?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조건을 잡는지, 왜 범위를 잡는지 아시면 좋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다 잡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정확히 필드만 찾을 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해서 확인 눌러주면은요, 얘 오른쪽 정렬되어 있네. 위에 거랑 다르지? 왜 달라? 위에 거는요, 아까 우리 쉼표 눌러서 예쁘게 이렇게 회계 서식으로 된 거고요. 얘는 그냥 일반 서식이잖아. 근데 얘도 판매 수량의 평균이지. 그치? 이 판매 수량. 그러니까 얘도 오른쪽 정렬에 쉼표를 눌러줘서 똑같이 형식을 맞춰줍니다. 자, 하면은 됐고. 테두리 그리래요. 테두리. 아이고, 얘네들 테두리까지 그려줘야 되네. 위에 보면은 짠, 모든 테두리 그려두고요. 어떻게 테두리 그리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모든 테두리 그리면 돼요. 가운데 맞춤 해주래요. 가운데 맞춤. 둘다 가운데 맞춤 해봐야 사실 안 바뀝니다. 얘는 원래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돼서 가운데 맞춤 돼 있고요. 얘는 회계서식이라 아무리 가운데 맞춤 해도 오른쪽 정렬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자, 됐어요. 여기까지 됐고. 자, 스니커즈 판매 수량 평균이 200이 되려면, 요게 195잖아, 지금. 근데 이게 200이 되려면, 아제브의 판매 수량. 아제브가 어딨어? 여기 있네요. 아제브. 그쵸. 아제브의 이 수량이 어떻게 변해야 돼? 이게 지금 스니커즈 판매 수량이니까 이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요세 가지를 가지고, 요 숫자 세 개를 가지고 평균 낸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200이 되고 싶어. 그럼 이게 좀더 늘어나야 되겠지. 요거나, 요거, 스니커즈 요거나, 요거나. 바뀌어야 돼, 숫자가. 어떻게 바뀌면 돼? 라는 게 목표값 찾기예요. 목표값 얘를 200으로 두고 바꾸고 싶은 거야. 이해되시죠? 해보시면 아세요. 해서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 찾으세요. 자, 해봅시다. 요 값이요, 200이 되고 싶어. 목표값 찾기 어딨냐면요, 위에 데이터 탭에요. 쭉 보시면은 예측에 가상 분석 있습니다. 여기 눌러보시면 목표값 찾기 있죠. 요거를 클릭 하시면은 수식 셀, 제가 방금 잡은 여기 H11이 잡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안 잡혀 있으면 잡아주세요.
H12를 잡아주시고요. 찾는 값 몇이 되고 싶어? 200이 되고 싶어요. 뭐를 받고 싶은데 어떤 셀? 요거 아제브의 판매 수량이니까 요거죠.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확인을 눌러 보면은요, 짠, 목표값 200으로 바뀌고요. 얘가 220으로 늘어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표가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는데 사실 요게 어디 있는지만 찾으시면, 요게 여기 있는 것만 찾으시면은 금방 찾으세요. 그래서 목표값 찾기 얘 끝난 거예요. 쉽죠? 해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고급 필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요 한 거를 가지고 이제 필터를 할 건데, 필터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것만 걸러내주는 거. 걸러내주는 게 필터죠. 해서 고급 필터 제품 코드가 S로 시작하거나 조건 나와 있네. 판매 금액이 10만 이하인 자료. 조건이 두 개네요. 그렇죠. 이거에 제품 코드 분류, 판매 금액, 판매 수량, 데이터만 추출하래. 내가 필요한 건 요거 네 개뿐이네요. 해서 해볼게요. 조건은 B14부터. B14 여기서부터 하는데요. 조건이 뭐였냐면 첫 번째 제품 코드가 S로 시작하거나 제품 코드 여기에 제품 코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쓰지 마시고요. 위에 있잖아. 요거 그냥 복사해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세요. 선생님 여기 색깔도 들어가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고급 필터는요. 이거 글씨만 봐요. 이 내용만 보기 때문에 형식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품 코드 S로 시작한대요. 어떻게 해? 제품 코드 S 시작하는 건요. 대문자 S 누르고 그 뒤에 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S하고 별은요. 뒤에 어떤 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아까 곱하기였잖아요. 네, 숫자로 할 때는 숫자 대 숫자로 하면은 곱하기란 뜻이 되고요. 함수 연산이 되면 곱하기가 되는데 이렇게 텍스트만 나와 있을 때는 그냥 뒤에 와일드카드라고 해요. 이거 그냥 해서 별 누르면은 뒤에 어떤 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식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외우셔도 돼요. S로 시작한다 하면 S 별, A로 시작한다면 A 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 쓰시는 게 S로 시작한다 라는 뜻이고요. S로 시작하거나 조건 됐고요. 판매 금액이 10만 이하. 판매 금액 어딨나? 판매 금액 여기 있다.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연속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판매 금액이 몇? 10만 이하래요. 이하는 작거나 같다는 뜻이죠. 10만 1,000,000. 선생님, 여기 쉼표는요? 쉼표는 안 써도 됩니다. 왜냐면요. 숫자에 이렇게 쉼표 넣는 거는요. 사람이 알아보기 쉬우라고 쉼표 넣는 거지 기계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쉼표는 안 넣으셔도 됩니다. 아니 넣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숫자만 써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요 조건 요거 두 개 끝난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고급 필터는요 주의할 게 딱 하나예요. 항상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 뭐냐면 여기 뭐뭐 하거나 뭐뭐 이거나 라고 나오거나요. 여기 두 가지로 나옵니다. 뭐뭐 이거나 아니면 하나는 뭐뭐 이면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뭐 하거나 뭐뭐 이거나 라는 건 영어로 or 이고요. A or B는요. A 여도 괜찮고요. B 여도 괜찮아.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고요. A 이거나 아니 이면서 A 이면서 B 라고 하면은요. 다시 A 이면서 B 라고 한다면은 A and B가 되면서요. A, B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함수로도 나와요. 가끔씩 A 이면서 B 면 두 개 다 AND A or B A 이거나 B 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돼요. 자 이해하시고요. 여기는 뭐뭐 이거나 하거나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속 나와 있으면 엑셀은 가로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나와 있으면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해요. AND로 인식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었잖아. 뭐뭐 하거나 그러니까 OR잖아. 그래서 얘를 연속이 아니라 고 밑에 줄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판단하고 이렇게 한번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컴퓨터 어떻게 인식하냐면 아 이게 조건이구나 그러면 요 조건 하나가 있고 요 조건 하나가 있구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한번 판단해서 값을 내리고요. 이렇게 한번 판단해서 값을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두 가지 있는데 두 가지 헷갈리시면 둘 중에 하나만 외우시면 나머지는 반대니까. 특히 뭐뭐 하거나 이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뭐 하거나는 다른 줄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해서 조건 다 했어요. 조건은 했고요. 자, 제품 코드 분류, 판매 금액, 판매 수량. 이게 나와야 되는, 데이터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복사 위치. B18부터. 그래서 B18. 여기네요.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뭐냐면, 제품 코드 분류, 판매 금액, 판매 수량. 제품 코드, 이거. 복사해서 B18에 붙여놓고, 분류 붙여놓고, 판매 금액, 판매 수량 두 개 다 복사해서 붙여두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요거 네 개 다 복사됐고요.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러면 밑작업은 끝난 거예요 이제. 자, 나머진 됐으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다 끝났어. 그쵸? 나와 있는 거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고급 필터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범위는요, 내가 지정한 요거범위고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이 평균 얘는 아니에요. 새로 추적하던 얘네들은 필요 없고요. 내가 필요한 요 범위들만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에 고급 있습니다. 고급 짠 눌러보면요, 내가 방금 잡은 요 범위가 목록 범위로 그대로 잡혀요. 아니면 직접 잡아주셔도 돼요. 자, 조건 범위는요, 범위 어딨어? 조건은 여기요. 요거 그쵸? 여기 B14부터 나온 요 조건. 그리고 복사 위치 하려고 했더니 안 돼. 왜? 여기 다른 장소에 복사 클릭하시고요, 복사 위치를 눌러주시고 잡아주시면 돼요. 복사 위치는 요거 4개입니다. 됐죠? 아까 한 거. 이렇게 하시면 요 밑으로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눌러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샵샵! 아, 이거 전체 다시 잡고 마지막으로 정렬 한번 다시 해주시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나오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앞에서 목표가 찾기 했고요, 고급 필터도 완료했습니다. 만약에 하시다가 이거 막 고급 필터 특히 막 꼬여서 잘못했어. 한번 했는데 잘못 눌렀어. 다시 하시려고 다시 또 고급 필터 누르시는데 그럼 또 꼬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작업에서 만약에 하다가 꼬이잖아요, 그럼 이 작업 이 시트를 날려버리고 다시 해요 아예. 그래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이거 지금 설명하면서 하느라 시간이 꽤 걸린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시고 직접 작업하시게 되면은 이거 실제로는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앞에서 타이핑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함수 좀 판단하는 게 오래 걸릴 뿐이지 2작업, 3작업, 4작업도 뭐 생각보다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작업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해서 2작업도 마무리했습니다. 자, ITQ Excel 2021년 2월 B형이고요. 지금은 제 3작업 정렬 및 부분합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3작업은요, 3작업도 이제 두 가지 유형이 나와요. 하나는 정렬 및 부분합, 하나는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 나오는데 둘 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3작업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 복사해서요. 똑같아요, 이것도. 자, 여기 B4부터 H12 요 범위를 잡아서요, 복사해서 3작업 시트에 B2셀부터 붙여넣기 하래요. 아까랑 똑같네요. 그대로 해볼게요. 자, 3작업 시트에 아까 만들었죠, 3작업 B2셀부터 붙여넣기 하래요. 아까 샵샵샵 나온 거 넓혔죠.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됐고, 붙여넣기 한 후 조건에 같이 작업하세요. 네, 작업할게요. 자, 조건은요, 순서대로 부분합부터 갈게요. 출력형태처럼 정렬하래요. 부분합 아래 보면요, 출력형태 나와 있습니다. 요 내용을 보시면요, 가장 복잡한 거 있죠? 지금 여기 요 줄이 제일 복잡한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기준입니다. 항상 가장 복잡한 요 줄이 기준이에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겠죠, 문제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복잡한 요 줄이, 요 D열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출력형태 정렬하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걸 정렬하는 거예요. 보니까 펌프스, 운동화, 스니커즈 순으로 정렬되어 있네. 그쵸? 피읍부터 나와있어요. 피읍, 이응, 시옷. 이게 기역부터 히읗순이에요? 아니면 히읗부터 기역순이에요? 이거는 히읗부터 거꾸로 나와있는, 그래서 내림차순 순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외워버리셔도 돼요. 자, 정렬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외우는지. 자, 분류였어. 분류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분류 요 칸에다가 지정을 해주고요. 예,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 아까 그 데이터 탭에요,
정렬리 필터 있습니다. 그 옆에 정렬이 있는데 굳이 이걸 정렬할 필요 없이 그 옆에 기억부터 히읗 아니면 히읗부터 기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렬은 항상 내림차순입니다. 그래서 히읗부터 기억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펌프스, 운동화, 스니커즈로 자동 정렬됩니다. 이해되시죠? 항상 내림차순이어서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원하는 셀 클릭해 주시고 거기서 요 내림차순 순위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자, 정렬했어요. 제품명에 개수, 판매금액의 최대값 구하세요. 여기 써 있어요. 최대값, 개수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그냥 이거 보고 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제품명의 개수부터 갈게요. 자, 얘 부분합이에요. 부분합이 어디 있냐면요. 데이터 탭에 개요에 부분합 클릭 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범위 잡히고요. 아니 범위 잡고 하셔도 돼요. 자, 그룹할 항목 항상 기준 여기 분류죠. 분류 우리 이번 기준은 분류예요. 분류 눌러주시고요. 사용할 함수 뭐였냐면요. 제품명의 개수 하래요. 눌러보면은 개수 있죠. 개수 뭐에 제품명의 개수요.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분류가 기준이고요. 제품명의 개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뭔가 조금 비슷해지고 있죠? 자, 제품명의 개수 했어요. 판매 금액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판매 금액 최대값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여기에 부분합 클릭해 주시고요. 분류 기준 맞죠? 분류 기준이고요. 이번에는요, 뭐라고? 판매 금액 최대값. 이게 최대겠죠? 판매 금액 여기 있다 눌러 주시고 그러면 분류가 기준이고요. 판매 금액의 최대값이 되고요. 두 번째 할 때는요 주의하실 게 요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 주셔야 돼요. 만약 이게 체크돼 있으면 요 앞에 했던 게 없어지고 요걸 바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둘 다 나와야 되니까 이걸 풀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 두 개가 되죠. 지금 여기도 좀 좁아가지고 넓혀줄게요. 전체 잡고 더블 클릭 나닥 하면은 바뀌는데 하나 이상해요. 여긴 최대값 나왔는데요. 여기는 최대예요. 이게 버전마다 달라가지고 지금 내가 버전을 다운그레이드 했는데 그래도 안 바뀌네요.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최대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최대값도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출력 형태에 맞게 똑같이 맞춰줍시다. 그래서 그냥 고쳐주시면 돼요. 더블 클릭해서 값 터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최대 값 여기도 최대 값 하시면은 되겠죠. 그러면 이건 똑같이 맞춰지겠죠. 네, 당황하지 마시고 똑같이 나오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틀리면은 이렇게 고쳐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해서 판매금액 최대값도 구했어요. 자, 이번에 윤곽을 지우래요. 윤곽이 뭐냐면요. 바로 요거예요. 여기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요거를 없애버릴 거예요. 어떻게 없애냐면요. 여기는 오른쪽 클릭해도 안 나와요. 이거 어딨냐면 쭉 여기 데이터 탭에 우리 그대로예요. 개요예요. 그룹 해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룹 해제를 눌러보면은요. 여기 개요 지우기가 있는데 이게 윤곽이에요. 버전에 따라서 윤곽 지우기 나오고 개요 지우기 나오는데 어쨌든 요거예요. 짠 눌러보면은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요 윤곽도 지워진 겁니다. 자, 3.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세요. 벌써 다 했나봐. 출력 형태랑 비교해봅시다. 비교해보면은요, 나머지 크게 다른 거 없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뭘 확인하냐면, 요 너비가 해서 너비 잘 맞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비는 계속 전체에서 더블 클릭해서 맞춰줬잖아. 너비는 다 맞고요. 해서 벌써 3작업이 끝난 거예요. 어렵지 않죠? 3작업이 시간이 제일 적게 걸려요. 그래서 금방 하니까 실수하지 않고 순서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3작업도 마찬가지죠. 실수하시면 그냥 시트 날려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하세요. 그렇게 해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80점 모두 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1년 2월 ITQ Excel 지금 4작업 진행하고 있고요. 4작업은 그래프, 차트라고도 하죠. 4작업은 유형 하나예요. 딱 하나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해서 지금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1작업 시트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서 적용하세요. 당연히 1작업으로 하는 건데, 여기는 1작업에 뭐 B2부터 어디까지 뭐 이런 거안 나와 있어요. 왜냐면 1작업 시트에서 내가 필요한 걸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요 문제를 받으면 일단은 맨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 출력 형태를 먼저 보는데요. 그 출력 형태 중에서도 맨 아래 여기요. 여기를 먼저 보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아까처럼 이렇게 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4작업은 필요한 내용만 잡을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이거. 판매 수량 켤레 그리고 판매 금액. 지금 다시 한번 여기 색칠할 텐데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험지 하세요. 시험지 어차피 반납하고 나와야 되니까 시험지에 마음껏 낙서하시고 저는 여기다가 임시로 우리 보면서 작업하기 편하게 한번 해볼게요. 판매 수량 켤레 판매 금액. 이거 하고 요거 하고 판매 금액 요거네요. 요거고요. 자, 요거 두개 됐고 요것도 아제브 엘리칸 타일. 아제브 엘리칸 타일. 그리고 디즈니 링링 매니브. 디즈니 링링 매니브. 이렇게네요. 그럼 이 제품명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 얘네도 필요하고 겹치는 거 지금 찾는 겁니다. 얘네 값, 그리고 얘네 값도 필요하네요. 딱 요만큼 가지고 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마지막 출력 형태의 마지막 요만큼 내용 보시고 필요한 만큼을 찾는 겁니다. 자, 찾았어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차트를 그릴 건데, 그러면 좋아. 아까처럼 이렇게 잡고 하려니까 쓸데없는 것들 같이 잡히네? 얘 잡고 또 얘를 어떻게 잡아? 연속으로 잡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차트 요 내용들 떨어져 있는 거 지금 다시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요렇게 잡아 주시고요. 왼손으로요. 컨트롤을 이제부터 눌러 놓을 겁니다. 눌러 놓고 잡아 주세요. 순서대로 잡아 주세요. 네, 요런 식으로 잡으시면 돼요. 선생님 하다가 이렇게 실수로 다른 데 잡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시 풀으려고 그러니까 안 풀려요. 다시 컨트롤 띄고요. 다시 처음부터 하세요. 괜찮아요. 이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선생님, 순서 어떻게 해요? 이거 이렇게 잡아도 돼요? 네, 상관없습니다. 순서 어떻게 잡아도 필요한 내용만 정확히 잡았다면은, 차트는 똑같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자, 됐나요? 요렇게 잡았으면은요, 요 상태 요대로, 순서는 요거 잡든 요거 잡든 먼저 잡든 상관없고요. 두 분만 잡으면 돼요. 요렇게 한 번씩 잡아주시고요. 컨트롤 띄워놓고, 자, 삽입으로 갑니다. 삽입에요. 여기에 차트에, 첫 번째 거 차트 눌러보면은요 여기 첫 번째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있어요. 항상 똑같습니다. 이거예요.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가 요 1번부터 2번까지 다한 거예요. 필요한 데이터 범위를 잡아서 한 거고요. 3번 갈게요. 위치는요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 바꾸세요. 자, 이거 요 차트 그대로 위에 보시면요 여기 위치에 차트 이동 있습니다. 클릭 가면 여기 새 시트 있죠? 새 시트에 제4 작업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4작업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차트가 이렇게 대빵만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4작업은 따로 안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려고 시키기 때문에 안 만든 거고요. 자, 됐어요. 4작업 시트 이름 바꾸고요. 자, 지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는데 생각난 김에 왜 4작업이 앞에 있잖아 지금. 근데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주의 시트명 순서가 순서대로 1, 2, 3, 4작업이 되도록 할 것이라 나와 있죠. 그럼 요거 그냥 잡고 드래그해서 끝으로 몰아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1, 2, 3, 4작업 순서도 됐죠. 네, 생각나면 하세요 그냥. 마지막에 하셔도 돼요. 자, 4번 차트 디자인 도구입니다. 레이아웃 3 스타일 1 이렇게 하래요. 요거 차트 계속 잡혀 있는 겁니다. 요 위에 보시면요. 빠른 레이아웃 눌러보시면 1, 2, 3 있죠? 레이아웃 3. 그리고 스타일은 여기 위에 여기 스타일이에요. 요거 중에 1번. 첫 번째 거 클릭하시면은 다된 거예요. 그럼 레이아웃 3 스타일 1도 끝났고요. 간단하죠? 자, 5번이요. 차트 영역 서식. 차트 그림. 이렇게 영역들 서식을 하는데요. 영역 서식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차트에서 어디든지 오른쪽 클릭하시면요. 여기 영역 서식이 있어요. 어디 클릭하셔도 서식은 있습니다. 그림 영역 서식이든, 무슨 데이터 영역 서식이든 다 서식이 있어요.
스타터식을 클릭하시면요, 옆에 이렇게 창이 떠요. 이렇게 뜨거나, 이렇게 눌러보면은 뜨거나, 혹은 어디든 더블클릭 나닥 해보면요, 옆에 뜹니다. 스타터식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거 버전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버전마다 팝업으로 뜨고 뭐 하는 게 있는데, 그냥 어떻게 해서 떠도 비슷한 곳에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서식은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차트 서식도 있고, 여기 그림 서식도 있고, 제목 서식도 있고요. 이런 눈금선, 축 서식, 계열 서식 다 있어요.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요 차트에서 마우스를 올려놓고 가만히 있어 보면은 이렇게 차트 영역 나오죠. 가운데면 그림 영역, 제목 같은 데 가면은 차트 제목, 그쵸? 요런 식으로 가면은 막, 가로 축,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게 마우스 올려보면은 어디 영역인지 나와요. 그래서 거기를 클릭해주면은 옆에가 변합니다. 예를 들어 뭐 가운데 그림 영역이면 클릭해보면 여기가 그림 영역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할 거냐면 영역 서식 중에 차트 영역부터 먼저 할 거예요. 차트는 여기입니다. 차트 영역 서식 바뀌었죠. 자, 여기를 잡아주고 글꼴부터 바꾸네. 글꼴 바꾸는 거 우리 아까 했었는데 여기 굳이 할거 없이 위에 있잖아, 여기. 여기에 굴림 그리고 글씨 크기 11이래요. 그래서 11 엔터 하면 끝났나요? 이거 끝난 게 아니고요. 자세히 보면은요, 얘랑 결정적으로 다른 거 뭐냐면요, 글씨 색. 얘는 까만색이에요. 근데 차트 처음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회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회색이 아니라 이 글씨도 그렇고 선도 그렇고 다 검은색을 바꿔주셔야 돼요. 잊지 말고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거 굴림 11 했으면 여기 글씨 색도 검은색 이걸로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은 얘가 티안 나지만 까만색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보시면 비교해 보세요. 짠, 이게 회색이었고요. 이게 까만색이에요. 조금 진해졌죠. 달라집니다. 검은색으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돼요. 자, 바꿨어요. 자, 그리고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래요. 채우기 효과 어딨냐면 여기 바로 보이네. 채우기. 그쵸? 채우기 눌러보면요, 여기에 질감 있습니다. 질감 클릭 하면은, 아,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구나. 보니까 파랑 박엽지라는데, 오, 이거네. 여기에 보면 질감 여기 있네요. 질감에 눌러보면은 이건 같다. 그쵸? 파랑 박엽지. 마우스 올려놓으니까 보이죠? 클릭. 아,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킨 거 요만큼은 다한 거네. 자, 그림 영역이래요.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 배경 1. 보니까 여긴갑다. 여기가 흰색이잖아. 그치? 여긴가 봐요. 마우스 올려보니까 그림 영역 보이네. 클릭. 여기 어떻게? 흰색이래. 단색 채우기에 색깔은 흰색이요. 그쵸? 변했죠? 그러면 얘랑 비슷해지고 있어요. 자, 흰색 배경 1도 했고요. 아, 여기네요. 자, 차트 영역 서식도 끝났고, 그러면. 자, 6번이요. 제목 서식인데요. 차트 제목을요. 차트 제목, 이거겠네, 차트. 이거. 그쵸? 이거죠. 자, 차트 제목을 글꼴, 채우기, 테두리, 그리래. 아, 일단 이거 글씨부터 바꾸자. 베트남이 인도네시아 제품 판매 현황. 이거 더블 클릭하면은, 수정할 수 있어요. 베트남 및 어디라고? 인도네시아 제품 판매하나? 아이고, 인도네시아 제품 판매 현황 이거겠죠? 다 쓰시고 엔터 치면 안 돼요. 두 줄이죠? ESC 요거 하고 판매 현황까지 누르고 그리고 ESC 한번 콕 하면은요. 여기 좀 움직였어요. 괜찮아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됐어요. 다 썼으면은 ESC 한번 콕 눌렀으면은 이제 서식 바꿔줄게요. 차트 제목은요, 글꼴 굴림 굵게 20. 글꼴 여기 홈에 있죠? 굴림, 그대로네. 굵게 20이었나요? 20 맞나? 20 맞네요. 굴림 굵게 20 했고요. 채우기 흰색 배경 1. 그러네요. 흰색이네. 채우기 오른쪽에 있어요. 채우기 여기도 있고 사실 여기 위에 여기서 해도 돼요. 흰색 배경 1. 짠. 눌러보면 흰색 됐죠? 그리고 나서 테두리 하래요. 테두리까지. 테두리는요, 여기서, 테두리 이거 아니야? 테두리? 이거 하려고 했는데 없어. 테두리 어딨냐면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채우기 밑에 보면요, 테두리 있죠? 테두리. 눌러보면은, 여기 실선, 실선 어떤 색? 검은색이요. 보면은, 검은색 테두리잖아. 그쵸?
해서 이렇게 내용 다 끝났네요. 제목 서식도 끝. 그쵸? 자, 7번 서식이요. 일반 서식들. 판매 금액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 이것도 항상 이 똑같은 이거예요. 그리고 보조축 변경하는 거. 항상 똑같은 형식입니다. 단지 어떤 거? 판매 금액 계열이래요. 자, 이거 뭐야? 차트 종류 변경하는 거. 여기 안에 네모 바 있죠? 바, 값, 아무거나 해서 오른쪽 클릭 하면은 여기에 차트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 있습니다. 변경 클릭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요 중에 판매 금액인지 판매 수량인지 확인. 여기서 확인. 판매 금액이네요. 판매 금액 이 파란 거를요. 차트 종류를 바꿀 겁니다. 뭘로? 무조건 이거예요. 꺾은 선형에 점 있는 첫 번째 거. 요거를 클릭해주면요. 이렇게 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보조축 클릭. 왜? 여기 써 있어.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항상 똑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요런 식으로 생깁니다. 확인 눌러주시면은요. 이제 요거랑 조금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쵸? 자, 됐어요. 여기까지 끝. 자, 다음 계열은요. 출력 참조에서 표식 마름모 크기 10 하래요. 요거네. 누가 봐도 요거네, 요거. 그쵸? 확인되죠? 요거를 바꿀 거예요. 표식을 바꿀 거야. 요거죠. 요 점. 클릭 한번 해주면요. 여기 점이 잡혀요. 얘네들을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마름모 크기 10으로 바꾸래요. 어디 있냐면요. 이거 찾기 좀 어려워요. 여기 채우기 및 선에 표식이 있습니다. 표식. 그리고 밑에 표식 옵션 있어요. 옵션의 기본 제공 형식을요. 마름모 크기는 10이래. 10 엔터 하면은요. 이렇게 바뀌어요. 됐죠? 어떻게 찾아가는지 몇번 하셔야 돼요. 자, 레이블 값 표시하래요. 또 이번에 레이블 값은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205 나와 있는 요거. 다른 건안 나와 있고 요거 하나만 나와 있네. 그쵸? 요205 표시할 건데요. 요렇게 얘를 표시할 거니까 얘 잡고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레이블 추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보면은 다 나와요. 요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다 나오고요. 요게 아니라 요거 하나만 나와야 되잖아. 봐봐. 여기 하나만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를 잡아주는데 얘한 번만 클릭하면 이렇게 얘도 잡히고 얘도 잡히고 얘도 잡혀요. 그게 아니라 얘를 한번더 클릭을 눌러보면은 얘만 잡힙니다. 그래서 천천히 두번 클릭해주면은 얘만 잡히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 레이블 추가를 눌러보면은요. 얘만 나옵니다. 그쵸? 자, 혹시나 이렇게 비슷한 곳에 있는 애 중에 나왔으면은 이게 네모 막대인지 아니면 이 점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땐 마우스 올려서 가만히 두면은요. 값이 나와요. 얘도 값이 나와요. 그쵸?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이 이 주황색 네모인지 아니면 파란색 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시하시는 거고요. 보통은 항상 막대로 나와요. 자, 표시되었어요. 이것도 계열도 끝. 자, 눈금선이요. 선 스타일 파선으로 하래요. 뭐냐면 요거. 요 사이선. 그쵸? 요거 지금 얘를 살짝 클릭해보면은요. 요렇게 잡힙니다. 선. 얘도 잡아주면은요. 눈금선 서식이에요. 밑에 보면은 실선 있죠? 실선 클릭. 그 중에요. 밑에 대시 종류 있습니다. 여기에. 대시 종류 클릭. 하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마우스 올려보면 파선 나와요. 그쵸? 파선 클릭. 하면은 점점점점 바뀝니다. 됐나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얘 어떻게? 선 색깔. 선 색깔 뭘로? 검정. 한번더 클릭해 주시면요. 검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파선도 완료. 자, 축이요. 출력 참조하래요. 축은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그리고 여기도 요거. 해서 요 축들을 얘기하는데 이 축들을 어떻게 하래? 출력 형태 참조하래.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치?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생겼는지. 250부터 200, 150, 100. 250, 200, 150, 100. 시작은 0. 시작은 0. 이 0이나 요 0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버전마다 다르게 나온 거여서 상관없습니다. 0 똑같이 나왔고요. 오른쪽에 0원부터 30만원까지. 0원부터 30만원까지 똑같은데 0, 10, 20, 30만 원이네. 0, 50, 15, 20. 이렇게 복잡해. 얘는 틀리네. 클릭해 보면은 옆에 나와요. 0부터 30만 원까지 나오고요.
기본 5만 돼 있는데 5만 아니죠? 10만씩 돼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 범위대로 똑같이 맞춰줄 수 있습니다. 폭 10만인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기본 단위를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를.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축 다 끝났나요? 다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 더 남았어요. 보시면요, 지금 얘, 얘 밑에도 똑같아요. 얘 뭐가 다르냐면 얘랑 뭐가 다르게? 뭐가 다르게요? 요 선이 있는 게 다른 거예요. 여긴 선이 있는데 여긴 선이 없죠. 이 선 그려줄 겁니다. 자, 축 하나씩부터 하나부터 보면은 축 옵션에 여기 채우기 있습니다. 채우기 밑선 선 아까 그려봤죠? 여기 실선 있습니다. 실선 무슨 색? 검은색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선이 생겨요. 그쵸? 여긴 없는데 여긴 선이 있죠. 자, 얘도 마찬가지 선 그려줄게요. 실선 무슨 색? 검은색이요. 검은색 이거 이렇게 안 해도 사실 검은색 생기는데 혹시나 버전마다 이 옵션마다 달라질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 잡고요. 선 봐봐, 여기 회색이잖아 지금. 자, 선 실선 검은색 짠 해주면은 선 세 군데 다 생겼죠. 됐어요. 선 다 그렸습니다. 축도 끝. 자, 8번 범례입니다. 범례명 변경하고 출력대 참조하세요. 범례는요, 여기 얘기한 거예요. 요거 얘네들, 얘가 범례인데요, 뭐가 다른지 보면은요, 얘는 두 줄, 얘는 한 줄입니다. 다르죠? 맞춰줘야지. 그럼 맞춰줄게요. 자, 범례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건 다 오른쪽에서 여기서 어떻게 했는데 범례는 얘로 오른쪽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얘 어떻게 하냐면요, 요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 하면 데이터 선택 있습니다. 선택 클릭 하면은 이렇게 생뚱맞은 게 뜨는데요, 뭐였냐면 요 가로 있는 판매 수량 얘였죠. 얘를 편집할 거예요. 여기 편집 클릭 하면은 계열 이름 있어요. 요 계열 이름을 직접 작성할 겁니다. 그래서 판매 수량 바로 열고 켤레 바로 닫고 이렇게 해서 오타 없이 이렇게 한 줄로 써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보면은 이렇게 한 줄로 바뀌죠. 그렇죠. 확인 클릭 하면은 한 줄로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범례도 똑같이 다 완료된 겁니다. 자, 9번 도형이에요. 이 중에 도형 나와 있는 거 요거네. 딱 누가 봐도 요거네요. 그쵸? 자, 도형 그릴게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삽입하래요. 요거 그려드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려드릴 건데요, 우리 해봤어요. 삽입에 여기 그림 도형. 그쵸? 선생님 가끔씩 이거 안 뜨는 경우 있어요. 안 뜨는 거 왜냐면 여기 클릭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안 떠요. 그럴 땐 여기 한번 클릭해 주시면 도형 뜹니다. 도형 눌러 주시고요. 설명선인데요, 아래 있네요. 설명선 짠 보면 두 번째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 하시면은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너무 대충 그렸나요? 괜찮아요. 어차피 수정할 거니까. 자, 최다 판매라고 적어야겠네요. 보니까 출력 형태에 같이 내용을 입력하세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알아서 하래. 알아서 하지 뭐. 최다 판매. 자, 오른쪽 클릭해서 텍스트 편집 최다 판매해서 다 썼으면 엔터 치면 돼? 안 돼? 안 돼요. 엔터 치는 거 아니고요. 다 썼으면 ESC 한번 콕. 됐죠?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이거랑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자, 기억하실 거 이거 다 되셨으면은요, 무조건 이거의 폰트는 항상 앞에 나와 있는 요거, 여기에 글꼴 굴림 11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랑 똑같이 맞추시는 거예요. 항상 나와 있지 않아도,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무조건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폰트부터 홈 탭에 굴림 11포인트 그대로 똑같죠. 그리고 얘 딱 봐도 가운데 가운데죠. 그래서 가로도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 맞춰졌죠. 됐나요? 자, 얘 글씨색 까만색이죠. 까만색. 그리고 얘 배경 파란색 아니고 이거 하얀색이에요. 투명색이에요. 이거 하얀색입니다. 이거 다른 뭐 그 모의고사 풀어보면은 아시겠지만 하얀색으로 돼 있어요. 투명색 아니에요. 기억해 주세요. 다른 데는 이 도형 자체가 이 선 위에 있어 가지고 하얀색인 거 딱 알겠는데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어서 투명색으로 해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다른 거랑 마찬가지로 이거 흰색으로 갈게요.
그래서 흰색 여기 채우기, 흰색 배경일 여기 첫 번째 거 클릭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됐어요. 요거 여기에 이제 그림에 맞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테두리도 사실 색깔 까만색으로 바꿔야 될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파란색 테두리죠. 그래서 이거 테두리는 그냥 그대로 둘게요. 그 요거 모양만 요거랑 똑같이 맞춰볼게요. 자, 이 정도 했으면은 도형도 끝입니다. 도형 완전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요거랑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크기 좀 달라도 괜찮습니다. 자, 10번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 맞게 작성하세요. 하정우. 다른 것들은 마지막 최종 점검하시면 돼요. 최종 점검하시면서 사실 가장 딱 봐도 틀린 거 뭐냐면 이거 얘 막대들이 두께가 얘 엄청 두꺼운데 얘는 얇죠. 두께 바꿔줄게요. 얘 한번 클릭해 주시면요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나옵니다. 여기에 계열 겹치기 0입니다. 항상 간격 너비 얘는 75 정도로 맞춰주시면은 비슷하더라고요. 정답이 항상 75로 나와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은요 이런 뭐 디즈니 위키 이런 긴 글자 보면은 여기 딱 맞게 돼 있죠. 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대충 이 크기가 맞는지 확인됩니다. 만약에 했는데 아니다 하면은 숫자 조금씩 바꿔보세요. 80으로 바꿔보고 70으로 바꿔보고 하면서 대충 비슷하게 맞추시면은 크게 감점 없습니다. 이 정도로 맞춰주시면은 이 4작업도 다 끝나는 겁니다. 해서 틀린 거 없는지 빼먹은 거 없는지 다시 눈으로 보시면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얘 글씨색이나 이 선색이나 다 검은색으로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해서 4작업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다 끝났어요. ITQXL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기출 문제 한 두세 개만 풀어보면 사실 A등 나오는 거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특히 함수 많이 연습해 보시면 여러 가지 유형 해 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고 함수만 제거 올려드린 것 중에 함수만 골라서 보시면서 함수 연습하시는 것도 크게 도움 될것 같아요. 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